조금 이런 거. 자, 한국 드라마 명장면 명대사 월드컵입니다. 드라마 영화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송강호님 그리고 이제 그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렇죠. 아세요? 알죠.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요거 하나 뭐죠? 올드보이죠. 그렇죠. 올드보이가 제일 처음이죠. 그러면 아니죠. 복수는 나의 것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이 올드보이,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복수 3종 세트라고 하더라고. 네. 이거 봤어요? 저 복수는 나의 것. 송강호 씨 그 스포해도 되나요 이거? 스포 상관없지. 나온 장참년. 예, 신하균 씨가 죽였잖아요 딸을. 이게 이제 신하균이 그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장애인으로 나와.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농아인데 그 송강호의 딸을 죽여요. 극 중에서. 실수로 죽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죽였더라? 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남. 그 이 여 신하균 씨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죽인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죽는데 소리를 못 듣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수로. 네, 실수로. 같이 이제 뭐 해안가 그 해변에서 놀고 있는데. 그 발 헛디뎌가지고 그랬나 해서 이제 신하균 씨는 뭘 하고 있었고 그 딸은 이제 뭐 수영을 못 해가지고 죽는데 못 듣잖아요.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명대사가 근데 딱히 기억은 안 남. 나는 신하균님 하면은 그 영화밖에 생각 안 나는데 지구를 지켜라. 거기에서 백윤식님 존나 고문 존나 하잖아. 아니 사포 같은 걸로 무릎을 존나 갈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파스 촉촉촉촉촉 하면서 네가 외계인이잖아. 너 외계인인 거 빨리 말해. 실토야. 막 이런단 말이야. 재밌었어요. 아 이거 재밌음. 신하균님 배두나. 근데 이 대사가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 죽인 걸 아는데 본인 딸은 결국엔 죽였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네가 내 딸을 죽였으니까 너 죽어야 돼. 알지? 그러니까 죽어 이런 거네. 그 다음 아저씨.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이러죠. 예. 그 방탄유리 아저씨 이름 뭐죠? 그 아저씨 김원효. 예? 김원효 씨. 거기 불안한 김이원 씨. 김이원 아저씨. 예. 그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맞아 맞아. 뭐라는 거예요? 병신 같은 새끼하고 끊자는 거고. 맞아 맞아. 네. 혼자서 이제 좀 약간 좀 가우잡으면서 약간 흑화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소미라는 친구 이제 극중 저 누구죠? 저기 음주운전하신 예, 네. 그분을 이제 네. 얘기하면서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원빈님이 이제 연기 스펙트럼이 전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킬러들의 수다 때부터 해갖고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아저씨 같은 경우는 고트가 맞아요. 약간 외국 영화 중에서도 이제 덴젤 워싱턴 나왔던 그 맨 온 파이어라든지 아니면은 저 그 누구죠? 그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그거. 예. 네.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동아시아 영화 중에서 이런 그 이런 그 무슨 물이라 그래야지? 킬러물? 이런 거 중에 최고 같아. 레옹이 처음에 있었고요. 맨온파이어 있었고요. 예. 테이큰 있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저씨가 있죠. 거의 요원 출신이에요. 다 보면 똑같이. 맞아. 그 네. 이 무슨 요원 출신이었고 네. 약간 전직 뭐 요원. 약간 힘을 숨긴 전직 힘숨, 요원. 힘숨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와. 힘숨진 그 잡채였지. 재밌죠. 그런 네. 애들이. 무뚝뚝하고 네. 그 전당포 하고 그랬던 그렇죠. 것 같은데. 전직 요원인데 아내를 여의고 전당포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네. 이게 존나 고트였던 게 그 배우랑 그 격투씬에서 네. 무술 이름이 카리브 뭐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 카람빗 같이 이렇게 그 이렇게 날카롭게 반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크리브 마가. 네. 이게 진짜 그 이슬람인가 이스라엘인가 그쪽에서 하는 그 전투 실전 무술이라더만. 예, 네.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사실 복수 나의 것이랑 아저씨랑 본다면은 당연히 아저씨죠. 예, 네. 이건 솔직히 뭐 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죠. 이 왼쪽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오른쪽은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죠. 아저씨 같은 경우는 또 명대사가 존나 많아. 많죠.
어. 야, 방... 난 제일 재밌었던 게 58년 개띠 개새끼야. 옆에서 개새끼야 이러잖아. 맞지. 그, 어, 난 그게 나 그 장면이 약간 나는 그 뭐였더라? 좀 기억이 남는다. 어, 기억이 남는데 그게 애드리브 같기도 하더라고 뭔가 느낌이. 어. 자, 아저씨로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죽거리 잔옥사.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을 올라와. 예, 권상우님, 권상우 배우님. 근데 그 옆에 부당거래예요. 호의가 계속 되는 게 걸리인 줄 알아. 두 영화 다 약간 명대사, 명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 많죠. 말죽거리 잔옥사. 여기 한 만져봐도 있고. 어, 아니 여기 한 만져봐 그거는 사실 명대사가 아니지. 명장면이죠 그거는. 그건 명장면이지. 네. 예. 그 어휴, 단단하네. 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했었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어. 불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옥상을 잘라. 대한민국 학교 대한민국 학교 족가라 그래. 그러면서 그렇죠. 그다음 그 장면이 좀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 영화 자체가 나왔을 때가 제 고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예. 어. 말죽거리 잔옥사. 부당거래. 현수는 근데 좀 찐따 아닌가요? 처음엔 찐따였는데 이제 아, 왜 내가 찐따냐고 하냐면 한가인을 결국은 못 가졌어요. 그렇죠. 한가인을 못 가졌어. 한가인은 결국 그 잘생긴 친구 그 키 크고 정우진이었나? 어, 네. 우진. 이정진 맞아. 이정진. 이 극중에 우식이었나요? 예. 네. 그래가지고 둘이 기싸움하는 게 존나 약간 되게 공감 갔었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쓸데없는 데에서 자존심도 부리지만 정말 자존심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지. 여자 가지고 둘 다 같은 대상의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버스에서 맨날 마주치잖아. 그죠. 그 한가인이 그때 진짜 한가인님이 그 외모 완전 고트 그 잡채였어. 맞아요. 게다가 한가인님 성형 안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맞지? 그 장면도 그 장면인데 이제 여기 유명한 분 두 명 나오죠. 그 찍새. 그 약 아, 그, 김인건 님. 네, 김인건 씨랑 또 그리고 거기 그 뚱뚱하신 분 이름 뭐죠? 햄버거. 그분은 아직도 그 캐릭터로 유튜브에서 활동. 아직도 그 캐릭터로 활동하시더만. 예. 네. 햄버거. 그 그리고 분이죠, 또 그분도 있었죠. 그 학교 선도부 네. 그 사람. 어. 진짜 무서웠었어 그때. 근데 나는 좀 이제 현수는 극 중에서 좀 너무 좀 이렇게 운동 배운 찐따 같은 느낌이었어. 나는. 어 이기기 위해서 결국 학교 짱을 먹었지만 결국 현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쵸? 결국 검정고시 봤지. 거기다 이거는 스포해도 상관없잖아 여러분들. 안 본 사람이 문제 아니야 이건. 솔직히. 나온지 너무 오래됐어. 십몇 년이 됐는데. 나는 그래도 이 영화 최고의 수혜자는 이정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진 씨요? 아니 그랬잖아 그 복도에서 그 권상우랑 대화하면서 좋아하냐? 좋아하면 너 가죠? 이러면서 그렇죠. 다 가진 자의 어떤 알파메일스러운 좋아하냐? 가죠.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아 그 약간 아 맛있더라는 아니었고 약간 놀리려고 그러는 뭐 무슨 대사가 네. 뭐였죠, 여러분들? 어 뭐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얘기 했었어. 맞아. 그런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했었어. 어, 그런 대사가 있었어. 한번 먹기 좋아? 한번 먹기 좋은 애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어. 형님 조진웅은 왜 빼십니까? 권상우 마누라 부러워하는 명절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조진웅 씨로 나옵니다. 그 아니 말죽거리 잔옥사에 조진웅 왜 나와? 오른팔로 나오잖아요. 거기 손도부 오른팔로 나오지 않나요? 조진웅이 누가 나와? 아니, 조진웅이 옥상, 언제 나와? 옥상에서 싸울 때 원래 1대1로 싸우는데 그 갑자기 밀리니까 그 쌍수영을 때려가지고 하니까 조진웅 씨가 와서 막 발로 차고 하잖아요, 닭가리로. 아, 그 약간 삭발하고 덩치 컸던 사람이 조진웅이었어? 네, 아, 오른팔. 그때 약간 조연급이었나 보네. 조연이었어요. 말죽거리 잔옥사. 아, 진짜 이거는 학원물 영화 중에선 최고였던 것 같아. 솔직히 1대 학원물 최고 고트는 친구야. 그렇죠. 친구는 느와르죠. 친구는 좀 너무 딥해 근데. 네, 왜냐면 이제 느와르예요. 애들의 성장기를 보여주면서 네. 나중에는 진짜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와해되고 막 진짜 그
특히 소름 돋았던 게 친구도 아마 나오겠죠 나중에. 나오죠. 예, 일단 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아 일단 말죽거리 잔혹사. 예, 네가 그 싸움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예, 이거 지렸었죠. 어, 그 다음이 이제 부당거래. 아, 이 영화도 엄청 많아요 명대사가. 예, 류승환 감독님 영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고트라고 생각해요 부당거래는. 예. 역시 재밌게 봤어. 너무 재밌었어. 난 지금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 명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조양이었나 이름이? 양 네, 검사. 검사 이름이 뭐 조양 검사였나? 네. 어 그랬었던 것 같은데 호의가 나는 근데 이 장면보다도 나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뭐? 아 지금 오늘 좀 열과 성일사에서 어? 두 번 해드려. 어 주양 검사 맞아 맞아. 아 그게 이런 게 뭔가 검사인데 존나 양아치야. 뭔지 알죠 여러분들? 검사인데 개양아치야. 아, 그러니까 류승범님 이때 연기는 진짜 고트 그 잡치였다. 맞아. 원래는 좀 약간 학원물 이런 거 그리고 폼생폼사였나? 그거랑 그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런 거. 그래서 약간 굉장히 양아치 역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에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황정민님이랑 같이 나왔었던 영화 있었잖아. 베테랑. 아니. 아 베테랑은 부당 베테랑은 유승범님 안 나왔어요. 영알못이네 이거. 아, 안 나. 후맹제도 있었고 맞아, 안 나왔어요. 그 저기 사생결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사생결단 못 봤어? 설마. 보면 알아. 아니 거기서 그 마약 관련으로 마약 소재였어. 예. 황정민이 완전 그 부패 경찰이어갖고 네. 어 막 돈 뜯어내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유승범님 겁나 괴롭혔던 그게 있는데 모름? 이걸 모른다고? 추자연님 나오고? 보면 알아요. 애치를. 아 보면 알아요. 네 저는. 저도 오른쪽으로 할게요. 저는 솔직히 부당거래 같아요. 이거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솔직히 이때 권상우님의 연기가 이렇게 남자 연기자 중에서 정말 날 이 당시 나왔던 영화들이 약간 그 진짜 개 사기급 배우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야. 네. 이병헌님 뭐 번지 점프를 하다 그리고 2000년 2004년 2006년 요때쯤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때 쟁쟁한 연기자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마라톤의 그 누구죠? 조승우님. 조승우 씨. 네. 조승우님도 나왔어 그때. 이때 근데 언제 2000 언제 나왔죠 이 영화가? 이때 2007 8년 되지 않나요 영화? 아닐걸 2006년 2005년 때일걸 말죽거리 잔혹사 2004년 와 아. 되게 오래됐네. 제가 이 영화를 나오자마자 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한 2010년쯤 봤을 거예요 저는. 어 유아 감독님의 유아 감독님이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그 다음에 조인성님 나왔던 그 깡패로 나왔던 거 있잖아. 어, 아, 우리 비열한 거리. 비열한 거리. 그 다음에 강남 1973가? 1983가? 아, 이민호 씨랑 나왔던 거. 그게 이렇게 이제 3종 누아르 세트래요. 네. 어. 박찬욱님의 복수 3종 세트가 있다면, 유아 감독님의 누아르 3종 세트.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말죽거리 잔혹사 였다고 합니다. 다 예. 재밌어요, 영화. 뭐. 맞아. 자, 이거는 솔직히 부당거래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부당거래. 와 아, 이거 진짜 이거 좀 빡세다. 근데 영화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장면을 고르는 거예요. 장면을 네,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네. 돼요. 영화를 고르면 안 되고 장면을 고르는 겁니다. 어 근데 이거 씬이 안 맞는데요. 저 드루아 씬은 엘리베이터 씬인데 네. 지금 사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당신 대가리가 동동 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위젯트예요? 네, 초전도체입니다. 머리를 초전도체로 띄워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정청 들어와 그리고 아기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근데 이거를 나눴을 때는 둘 다 약간 캐릭터가 상남자긴 해. 어 상남자 그렇죠. 캐릭터에다가 근데 이제 아기 쪽은 악역에 가깝고 정청 쪽은 거의 아군에 가깝죠. 어찌됐건 주인공이 이자성 씨니까요. 맞지 이정재 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고르기 어렵다. 약간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묘하게 좀 약간 그런 게 있네. 어. 근데
장면만 봤을 때는. 근데 한국사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남을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아기가 너무 포스가 너무 강렬해.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청 드루아 드루아 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액션 씬이고 오른쪽 동작 그만 밑장 빼기 저 장면은 거의 이 영화의 핵심이 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결투를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그쵸. 그렇죠. 고강렬의 왼팔이죠. 그렇죠. 고강렬의 왼팔을 그때 뭘로 찍었지? 오한마로 찍었냐? 네, 오한마로. 오한마로 찍어갖고 나중에 이제 타사2에서는 손을 아예 못 쓰더만. 그렇죠. 그 저거 하고 이제 나오죠. 아니 근데 손을 자른 게 아니라 그냥 오한마로 내리쳤으면은 손을 못 쓰니까 그냥 이제. 아니 그 골절 당했을 뭐 뼈가 으스러지거나 그랬으면 이제 뭐 분쇄 골절 같은 게 일어났을 텐데 왜 타짜 2에서 고강렬은 손을 못 썼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맞잖아. 손을 썬 게 아니지 않았나? 어. 칼로 자르진 않았어요. 괴사 당했다고? 썩어가지고 바로 치료를 못 받아서. 왜 치료를 못 받은? 그때 그 이러고 창고에 가둬놓고 고니가 구하러 오잖아요. 아. 근데 오한마로 손을 내리쳐도 손을 쓸 수 있어. 손은 회복이 가능해. 어쨌건 분쇄골절이 돼도 그 철심 박아가지고 회복을 하면 되잖아. 어. 그렇죠. 칼로 찍은 다음에 이제. 아 맞다. 맞아. 칼로 찍었다. 네, 맞아. 칼로 한가운데 헌팅 나이프 같은 걸로 존나 그걸로 팍 찍은 다음에. 네. 거기다가 망치로 박았나? 그렇죠. 와 그러면 손 못 쓸만하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아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갑시다. 장면으로. 아 만성 나오네.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김희원님의 진짜 발견이었죠 이 영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원빈님도 솔직히 원빈님은 그냥. 이제 피지컬로 다 한 영화 같아. 나는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원빈님의 대사가 진짜 거의 없었던 거 같아. A4 용지 하나 안에서 끝난다 그랬어.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저씨에서 원빈님 그 대사가 진짜 몇 개 안 돼. 마지막에 소미 구하고 나서 소미가 딱 달려와서 아저씨 안을 때도 오줌마 피 묻어 이러잖아. 맞아요. 비슷한데요. 맞잖아. 그리고 사실 근데 진짜 조연급들이 영화를 잘 살렸던 것 같아 나는. 만석 연기는 진짜 지렸어. 그쵸. 거의 주연이에요. 악역 저거니까. 맞아. 최고의 악역이니까.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이러잖아.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베테랑이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네, 이제 황정민. 네, 북경찰. 네. 저는 요즘 황정민 배우님에 대해서 조금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싶어요. 수리남 좋았잖아요. 수리남은 좋았는데 연기의 어떤 그 스펙트럼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연기가 너무 좀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좀 그런 찍찍찍찍 쥐새끼가 시끄럽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건 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톤이 너무 일정해. 네. 약간 이정재님이랑 같은 궤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무튼 좀 이제 뭐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장면의 임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만석 쪽이 조금 더 이 장면 거의 그 중요한 장면이 아니에요. 베테랑은 사실 지금 이제 나락가신 유아인 그 아이님이 진짜 연기가 지리긴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아마 약을 빨았을라나? 거의 그냥 연기가 약간 연기긴 했어요. 조태우 그 잡채긴 했어. 네. 그걸로 상 받았을 때도 뭔가 좀 불안해 보였었잖아. 제가 감사하고요. 일단은 연기자 예술이라는 거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불안한 난 그때 유아인을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이 사람이 메소드를 매번 하고 있나? 조태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나? 그런 느낌인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약을 했었던.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임팩트로 따지면 저 왼쪽 같아요. 저도 왼쪽이죠. 예. 이 장면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 아니에요. 베테랑은 사실 이제 조태우가 지리긴 했지. 네. 목포는 항구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가 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영화계에 굉장히 좀 깡패 열풍이 불었어요. 네. 뭐 깡패 열풍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많아서 조폭 마누라
그리고 저 뭐야 3까지 나왔고 그 저 신현준님 김준호님 나왔던 두사부일체 그리고 또 김수민님 나왔던 그 위대한 가족이었나? 아 뭐 있었는데? 예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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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집단지성이 좋네 바로바로 나오네 닮아야 놀자 와 그리고 거룩한 계보 진짜 깡패 영화 열풍이었어 깡패가 안 나오면 영화를 못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코믹 조폭물들이 너무 많았어갖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고트는 사실 두사부일체가 제일 쩔긴 그렇죠, 했었죠. 두사부일체, 그 정준호 배우님의 이제 가장 최고점이었었죠. 맞아요. 개두식 역할. 개두식. 이 개이 새끼들 걸쳐볼 텐게 그 장면도 나오려나요?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선생님한테 대들어 대들기는 개이 새끼들 그냥 뭐라고 걸쳐볼 텐게 그러잖아. 그리고 뒤통수 때리는 그 연기가 너무 좋았죠. 네, 부모가 네, 뭐 사부는 뭐 하나다. 그런 이제 뭐 조폭 영화가 이제 유행일 때 나왔던 그 어떤 시류에 이제 편승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목포는 항구다였어요. 이 장면을 보기는 했거든요. 익숙한 배우님이 계시네. 이거 이제 SNL 나오시는 그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배우 생활 진짜 오래 하셨네, 이분. 전 개그맨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을. 근데 보니까. 근데 얼굴은 되게 익숙하긴 했었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시고. 정상훈 씨. 예. 맞아, 맞아. 자, 목포는 항구다. 근데 사실 영화가 너무 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는 이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조폭 그 합숙소 같은 데에서 네. 이제 애들 앞에서 까오잡는 그렇죠. 약간 하면서. 넘버 3의 송강호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굉장히 잘 구사하시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바람 바람은 진짜 학원물 영화에 이제 사실 말죽거리 잔혹사는 너무 진지하고 딥하다면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제대로 그렸던 게 고증이 제대로 드러났던 게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였다면 이제 한국 영화사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학원물 3대장이 있어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그리고 바람이 있죠. 예. 근데 바람은 참 뭔가 코믹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재밌었어요. 명대사가 엄청 많고 이 장면 이 정우 씨가 이제 그 모이라 했는데 늦게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바람 영화가 나왔을 때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영화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유명한 배우 단 한 명도 안 나와. 여기 있네요. 손우준. 손우준 님도 네, 이 영화에서 처음에 얼굴을 알린 거나 다름 맞죠. 없을 정도로 네. 정우 님도 그렇고 네. 왜냐면 이제 다 약간 단역들, 조연급 약간 이런 데에서만 얼굴 잠깐 비추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영화로 인해서 정우님, 손호준님 그리고 세 분 이 세 분 중에서 이분은 또 그 영화에 많이 나오시더라고 잘생긴 분 끄지라 개새끼야 했던 그 이분이 통인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맨 끝에 맨 오른쪽에 이분 그라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네. 그닥 그 지금 연기자로서 이렇게 뭐 다작을 하거나 아니 좀, 이분 그래도 뭐 저기 그러니까 여기저기 얼굴을 많이 비추는데 그래도 폼이 많이 올라간 건 이제 확실히 정우님이 1등이고 그렇죠. 그 응답하라 손호준님도 두 사람이 제일 잘 됐고 맞죠. 그리고 여기 이제 3인방 선배 3인방 중에서는 1번 이 좀 잘생기신 분 이분 금지 원탑이 이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악역으로 여기저기. 많이 나오세요 저분. 악역으로 맞아 근데 이 셋 중에 통은 누굴까요? 통은 저기 맨 오른쪽에 지금 주머니 손 넣고 계신 분이 통이죠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맨 왼쪽 같은 이분 같은데 왜냐면 이분이 제일 좀 뭔가 그 임팩트가 지렸어. 이분이 행동 대장 느낌이고요. 진짜 통은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포장마차 씬에서도 딱 그 업무 먹고 있을 때 처음에 가자 누워줘! 가자 외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왼팔인 이 사람이 가자 외친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다를 내렸으니까 통이 오다를 내렸으니까 이제 뒤에 따라서 말하는 건데 이분이 통이에요. 맨 오른쪽 분이. 아 오른쪽이 통이다. 네. 아무튼 뭐 1, 2, 3 펀치네요. 그렇죠. 네, 세 명이서. 아, 난 제일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 이 사람 같긴 해. 막 끄지라 씨발로 막. 짱구야 한다이 준비됐나? 한다이 준비됐나? 유해인님! 유해인님 준비되십니다! 이 지랄하고. 우리 동생은 준비됐다는데 그쪽은? 아 동생이랑 싸우는 거 좀 아닌 거 같고. 아님은 끄지라 개새끼야. 끄지라 씨발로 막. 아 맞아 맞아. 끄지라 씨발로 막. 이 지랄하죠. 가자네. 예. 이게 약간 그 부산 쪽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약간 좀 가슴에 어떤 뜨거움을 주는 그 찍었던 것도 깡통시장 그런 데 맞아요? 아니에요? 서면. 서면에서. 저 35번 봤어요 이 영화는. 이 장면이 이제 라면 아. 처먹고 와가지고 늦게 온 거거든요. 아 맞아 네, 맞아. 영주 맞아. 영주가 이제 손우준. 어. 예. 뭐라 씨부리고 하는데 이제 왜 늦게 왔어요? 라면 먹고 왔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제 막 어. 딱 그 신이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그라면 안 돼. 바람. 예, 이제 명대사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밈 중에서 자 두개줘 이것도 바람에서 나온 밈이야. 네. 여러분들 자 두개줘 롤 두개줘 이것도 바람에서 나온 거야. 어. 그리고 이제 그 어묵 먹는 씬에서 네. 뭐 갈피는데 예. 갈핀 갈피었다라는 게 사투리인가? 그,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두드려 맞았다. 그 갈피었다 그러고요. 약간 좀 긁혔다. 그거랑 비슷하게 쓰이고 또 노래방을 로렐라이라 그래요. 어 진짜로 로렐라이라 그런다니까요? 노렐라이 뭐야? 뭐 그러니까 노래방을 로렐라이라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락실 노래방은 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전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오래방이라고 불렀었거든. 근데 노렐라이? 예, 로렐라이라고 그래. 로렐라이 그러니까 이게 상호 이름인데 약간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래방이 로렐라이로 약간 아 상호명이 그거였는데 맞아 그리고 짱구가 이제 짱구 여자친구 황정음 씨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난 좀 바람에서 조민이. 난 근데 바람에서 진짜 뜬금없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 정말 이 장면 굳이 넣었어야 했나 무슨 장면이요 춤추는 거 무슨 인도 발리우드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약간 뮤직비디오 찍듯이 춤추던데? 노래하고? 춤을 춘다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 춤을 춘다고? 기억 안 나? 다방 같은 데에서? 그치? 저는 그 다방 사장님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 카페 같은 데에서 맞아 맞아 어 막 춤추고 그랬던 거 같아 그 장면 제가 넘겼던 거 같아요 기억이 안 났네요 그 장면 재밌게 봤었죠 바람 네. 그리고 짱구 아버지 또 기억나네 짱구 박사. 그 배 복수 차셔갖고 저기 가나무로 아마 가나무 돌아가셨던 걸로. 아무튼 아 진짜 재밌었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클립들 진짜 클립 부자야 이 영화는. 맞아요. 예 잘한. 그라모 안 돼. 아 근데 저는 이거 못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아닌가요? 지랄하고 좌빠졌네. 이거는 제가 제 방송에서 밈으로 많이 썼어요. 맞죠. 제 방송에서도 예, 유튜브 그 병신 유튜브 소스로도 많이 나옵니다. 뭐만 하면 지랄하고 나오고 맞죠. 저도 병신 유튜브. 저도 안 봤는데 이 장면만 알아요. 하도 맞아, 많이 맞아, 나와서. 맞아. 어, 극중에서 아마 세종대왕 역할로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석규 배우님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굉장히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작품 자체가 영화 말고 이제 드라마 쪽에서도 굉장히 세종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석규님이 1등 했어요. 예. 네. 그럴만 한 게 뭔가 이제 한석규님이 성우로도 활동하셨었거든요. 발성도 굉장히 좋으시고. 맞아요. 예. 뭐 연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도 세종이 약간 괴짜였대요, 여러분들. 어, 좀 통통 튀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그리고 이제 신과 함께해서 해원맥. 해원맥이 이제 저 이분이죠. 배우 이름 주지훈 님. 네. 예.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 봐서 그래 하면서 이제 차태현 님 이제 배우가 그 죽었죠? 그렇죠. 예, 죽고 나서 이제 저승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김양기 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좀 당황스러워갖고 뭐지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지? 아마 사람 구하고 죽었을 거예요. 뭐지 나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예, 약간 좀 너스레떠는 네.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신과 함께는 이제 정말 쌍천만 관객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투가 뭐 예. 그 흥행성은 지리긴 했는데 솔직히 신과 함께해서 뭐 그닥 뭐 기억나는 장면이 딱히 없어. 예. 약간 그 장면 기억나요. 그 원인과 투에서 뭐 이정재 씨가 나도 이정재 알고 기억나. 있었단 말이다. 그래? 그 장면 그 그거 맞아. 신과 함께는 사실 이정재님 포스가 좀 지리긴 했지. 예. 그때 뭐 염라대왕 역할로 나왔었죠. 맞아요. 예. 포도 나온다고? 아 예? 진짜요? 아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신과 함께 웹툰으로 봤어. 웹툰이 더 좋긴 했었어. 뭔가 좀 이상했어. 그래픽도 그렇고, 그 과정이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좀 이게 제외된 게 많잖아요. 어 맞아 맞아. 못 담은 부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관객.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장면 중에서는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엄청 컸죠. 다음 봅시다. 아 이거 미쳤다. 안성기 씨죠? 이거는 이제 두 영화 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드라마입니다. 예. 제가 중학교 때 나왔었던 작품들이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둘 다 봤습니다. 예. 안성기 배우님 특유의 그 발성이 있죠?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약간 그 발성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날 쏘고 가라. 아니 이거 양희 씨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날 쏘고 가라. 양희 씨 아니야? 커피는 맥심, 맥심은 커피죠. 날 쏘고 가라 이거예요. 네. 예. 안성기 배우님의 날 쏘고 가라. 실미도가 근데 이게 실화였죠? 맞습니다. 근데 난 왜 실미도 하면은 기억나는 장면이 나 그거밖에 없어. 간호사 씨. 아니 임원이님 나와가지고 네. 어 임원님 나와가지고 그 특유의 그 대사가 약간 다찌마와리 찍으셨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덜 빠져나왔어 다찌마와리가. 그래가지고 그 저는 중대장님의 뭐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목소리 톤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조지는데 옛날 꼭 그 옛날 그 톤 있어요. 그 톤으로 해가지고 에 정말이지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여자를 간호사를 강간해갖고 맞아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그냥 그 설경구 님이 뭐였죠? 야 뭐 막 돌아가지고 막 강목이었나? 어 그걸로 그냥 머리통을 머리통 가운데 한 가운데를 빵 때려갖고 그냥 일격에 그냥 어, 일격 필살 일격 필살로 그냥 두개골을 박살내는 장면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거였나? 약간 아 이제 대의 명분이 있었어. 왜냐면은 실미도에 가서 어찌 됐건 이제 실미도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애초에 그리고 범죄자 집단이었어. 맞죠? 이 사람들 K 수어사이드 스쿼드였어. 그 잡지였어.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허준호 님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괜찮은 간부들도 좀 있었고 애초에 이 사람들이 실미도에서 그 저거였어요. 뭐였냐? 그 삼청교육대 비슷한 거지 약간 그 아니 삼청교육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교육식 그 시켜가지고 그 북한에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네.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어. 네.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 목 따오는 거. 네, 암살 때. 뭐. 네 암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어 그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밀 임무였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착출돼가지고 김일성. 실미도에서 엄청 그 빡세게 그 훈련하고 그 레펠 같은 거 뭔가 이렇게 그 타는 거 있었는데 하다가 줄 같은 거 타다가 한 명이 떨어져 갖고 죽고 다리 병신되고 네. 죽지 않았어요? 그 밤에 다리 병신돼 가지고 강목 아 맞다 부목 같은 거 부목 부목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네. 실미도 실미도는 관객 수가 얼마나 됐을까? 천만 최초 이것도 천만 이거 아 이게 최초 천만이구나. 아 맞아 지리긴 했어. 어 실미도 진짜 쩔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권상우 씨의 천국의 계단 부메랑 신이죠 이거. 천국의 계단은 사실 이제 BGM을 틀면 뜬 뜨드든 뜬 띠디 바로 이것도 근데 시청률 40-50%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 맞아 천국의 계단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 여주인공 배우 이름이 뭐죠? 정서 한정서 그 이름 최지우님. 아 최지우 그리고 신현준님. 권상우님 셋이서 약간 예. 셋이서 삼각관계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개유치해. 개유치하긴 해요. 진짜 존나 유치하고 그 천국의 계단에서 유명한 씬들이 있어요. 나중에 재탄생해갖고 이 당시에는 이제 오글거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어. 모자가 없나 어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글거린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오글거리는 그런 요소로 네. 그 모자 소라게. 쓰면서 소라게 이렇게 하면서 웃잖아요. 울면서 웃는 약간 그런 느낌. 어디 보면 이병헌님보다 먼저 울면서 웃는 연기를 네. 먼저 권상우님이 하셨었어. 네. 그리고 신현준님 최회전목마 네. 진짜 안 어울리는 그 단발머리 같이 이렇게 바람머리라 그랬었어 그 당시. 남자들 그 당시 머리 되게 장발로 해가지고 고데기로 이렇게 마지막에 꼬아가지고 그런 바람머리를 많이 했었어. 이렇게 올라가네. 그 머리 진짜 좀
역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성시경님도 그 머리 되게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어. 아무튼 천국의 계단. 저 부메랑은 좀 많이 던져. 저도 어릴 때 저거 많이 던지고 놀았습니다. 예. 네. 요게 이제 부메랑을 던지면서 혼자서 독백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잠실 경기장이었나? 거기 아닌가요? 맞아. 어디서? 아이스링크장. 아, 링크장에서 뭐 아이스링크장 돌아오잖아요. 맞아. 부메랑. 이 롯데월드였죠. 네. 결국은 천국의 계단 같은 경우는 누가 한정서를 가졌나요? 바로 이제 이 권상우 씨가 가지 않았나요? 아니 신현준밖에 그러니까 그 최지우 씨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권상우 씨랑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말이 네. 결말이 해피엔딩이었나? 아무도 못 가져 죽었나요? 아 죽었어요. 최지우가 맞아요. 죽었다. 아무도 사랑 못함. 약간 발리에서 생긴 일 같네. 비극이네 비극.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둘은 어쨌건 뭐 영화랑 드라마인데 사실 실미도는 이거죠. 왼쪽이 맞죠. 왼쪽이 정배죠.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지금. 맞아. 드라마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 날 쏘고 가라. 네. 예. 피코판 변명입니다. 그렇지. 네. 자 명량. 명량에서 이제 이순신 역할로 이제 최민식 배우님이 예, 이것도 천만 관객 들어섰던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근데 실제로 이순신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이 뱉은 말인가? 예.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역사책에 기록돼 있음? 예.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신이 뭐 저기 불멸의 이순신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닌데 그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 자면 살 것이다. 뭐 즉사필생 뭐 사죽 뭐 그거 그것도 저 나와 있는 그거예요. 거기 뭐 종이에. 책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중일기에 맞아요. 그 이순신 장군님이 직접 쓰신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멋있는 일대기를 보냈던 사람은 무결점이었던 최고 영웅 고트는 솔직히 저는 이순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역사 아빠들이 있어. 역사 덕후들. 예. 역사 덕후들이 있는데 동아시아권에서 최고 고트 장군 하면은 이순신을 최고로 꼽는데 역사 그 덕후들이 이순신 장군님을 엄청 그 숭배하는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결점이 없는 게 뭐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세계를 제패할 뻔 했잖아. 그렇지만 결국은 나쁜 짓이잖아. 그렇죠. 남 침략해 가지고 막 엄청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막 그랬었잖아. 말 타고 막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약간 몽골 그 당시 장수들이 좀 약간 오크족 같이 생겼었어. 좀 무섭 좀 덩치도 엄청 크고. 보셨어요? 아니 징기스칸 관련된 영화들 많이 봤지. 재밌어. 거의 삼국지 느낌이야. 진짜로. 역사적으로 그건 이제 삼국지 같은 경우 약간 판타지가 좀 들어가 있잖아. 무튼 예 명량. 연희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무결점 장수기네. 거기다가 자국 내에서는 핍박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막 하는데 결국에 또 나라를 지키려고. 아주 그렇지. 예. 맞아. 그리고 또 있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맞아. 알면은 이제 그 전율이 돋는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이순신 장군님을 빨아제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좀 상남자 그 잡채였어. 그냥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순신 관련으로 영화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영화 뭐 캐릭터 엄청 많이 나왔었지. 진짜 굿즈도 있을 정도로. 맞아. 학익진을 펼치고 당시. 그리고 거북선. 근데 거북선 입에서 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당시 화염방사기 같이 이렇게 그 화력을 확 집중시켜 갖고 입에다가 근데 화약 대포가 그 천자 총통이 있었으니까 불도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입에서 대포를 쏘지 않았을까? 포탄이 나와요? 네. 진짜? 불은 안 나오는 거였고 픽션이었다. 좀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일본 역사에선 이순신 장군님은 무서운 존재라고 함. 일본 사람들한테 조금 본받아도 좋을 것 같은 거는 바로 그거야. 그 이
일본이 이제 어찌됐건 전쟁했을 때 엄청 침략이죠. 어 침략도 네.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맥아더 장군을 기리는 그런 역사에 우리 적이긴 하지만 네. 역사적으로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또 우리나라의 어떤 피해를 줬던 네. 그런 적이긴 하지만 배울 점은 있다 하면서 아, 약간 그 맥아더 장군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그러지.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우진 아, 그리고 올드보이는 진짜 대한민국 영화사의 고트 그 잡채야. 이 당시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나왔던 영화가 아직도 회자되는 살인의 추억. 살 추억. 어 그리고 올드보이. 2002년인가요? 네. 진짜. 말도 안 됐어. 이때 무슨 문화적인 어떤 저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올드보이 2003년이네. 2003년? 어. 2003년 11월. 2003년 영화. 2003년 영화. 나무 위키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때가 반지의 재앙, 왕의 귀환 나왔어. 살인의 추억 있네요. 살인의 시리즈에. 추억 봐봐. 살인의 추억 있잖아. 그리고 실미도도 나왔어. 와, 실미도 미쳤다. 와, 살인의 추억 나왔지, 실미도 나왔지, 그리고 올드보이 나왔지. 매트릭스 2 뭐 나오고 뭐. 아니 매트릭스 이런 거 외국 영화 얘기 말고 그냥 우리나라 영화로만 본다면은 와 진짜 지르긴 했다 이때. 라인업이 미쳤다 여러분들 인정? 태극기 날리며가 있다고? 아닐걸? 그건 아, 좀 나중에 2004년 나왔어. 아니에요 그건 2003년? 어 그건 아니야. 어 23 아 그러니까 2003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와 일단은 살인의 추억 그리고 올드보이 실미도 이 세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네요. 대단했네 이때 진짜. 그 와중에 선생 김봉두 재밌었어요 이것도. 어 나름 재밌었어. 차승원 배우님이 약간 좀 그 광복절 특사에서 되게 재밌는 개그 캐릭터로 나왔어갖고 이때 다작하셨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생 김봉두죠. 라이터를 켜라. 선생 김봉두 재밌었지. 명절 있어요. 선생 김봉두. 차승원님 눈 뒤집면서 이렇게 하는 이거 있어요. 그거 밈이었어 밈. 어. 어, 야 이때 진짜 라인업 대단했네요. 아, 이 올드보이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관객 수로 따지면은 파급력은 명량이 크긴 했는데요. 전 사실 이우진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이유가 와 진짜 이 유지태님 배우 특유의 그 톤으로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서 이제 난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어. 너네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 딸을. 와 정말 이 명장면도 너무 많고 명대사도 너무 많고 이게 이때 진짜 나오기 힘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내용이 진짜 다크한데 뭐 잘 저거 해낸 것 같아요. 버무려낸 것 같다 영화가. 진짜 난 고트 같아 정말. 우리나라 이제 영화사 역사에 있어서 올드보이 같은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뭔가 치명적이면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고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그 미술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작품이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영화 소품이나 이런 벽지, 색깔, 뭐 색감 이런 것들 필터 하나하나마저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하신 거죠. 진짜 천재 같아. 어 박찬욱 감독님은 아무튼 이것도 원작이 그 일본 만화책인가 그랬어요. 그 소설이었나? 원작은 몰라요. 어, 원작 있었는데 아무튼 어떡하지? 나 이거는 솔직히 아 저는 오른쪽 갈 것 같아요. 나도 오른쪽. 네. 여기가 네. 또 다시 또 화룡 점령 둘 다 화룡 점령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상업 영화야. 솔직히 명량 딱 말할게. 난 너무 상업 영화라고 생각해. 다 아는 장면, 다 아는 거.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이제 제작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좀 더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어.
아, 물론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그 업적을 기리고 네, 그런 건 그런 거는 참 멋지긴 한데 너무 많이 봤던 클리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멸의 이순신으로 이미 다 이제는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뭐 노량까지 나왔나요? 또 나오잖아. 3종 세트잖아. 이순신 한, 3종 명량, 세트. 명량, 한산, 노량. 노량해전이 마지막이긴 해요. 이 뒤엔 또 안 나오지 않나요? 이젠 그만. 근데 사실 좀 너무 무결점 인물이 이순신이긴 하니까. 맞죠. 이순신 원툴인 건 팩트야. 이순신 원툴. 그건 팩트야. 진짜. 장군으로 따지면. 네. 자, 아무튼 이우진의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요걸로 갈게요. 예. 아 이것도 정우성 배우님이 이 당시 이제 유행하던 바람머리를 하고 수염 길렀을 때 예 이때 그리고 똥개란 영화도 있었어요. 똥개요? 똥개는 모르는데. 똥개 몰라? 정우성님 그 배우분이 저 똥개라는 그 역할도 했었고 이때 네. 약간 좀 거지같이 하고 다녔었어요. 이게 더티 섹시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갖고 그닥 잘생겨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죠? 정우성님은 나는 솔직히 사진이 좀 이상하네. 비트 때가 사실 리즈 시절이겠죠. 리즈 그 잡채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치면 이제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로 타이타닉 정도로 그때가 이제 최고 외모 고트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중반쯤으로 가면은 이때 우리나라 패션의 암흑기가 찾아와요. 예, 바람머리 그리고 색종이 옷. 근데 그것 또한 그 시대 당시에는 멋있었던 거지. 네. 근데 나는 사실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보면은 막니라는 노가다꾼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극중 배역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 장면이 좀 기억 그 멜로 영화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데 예. 예, 내 머릿속에 지우개. 요게 이제 아마 손예진님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 네. 예. 기억 상실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좀 굉장히 아픈 사랑 이야기죠. 그렇죠. 영화 제목에 예.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너무 많이 나왔던 그 소스야. 예, 약간 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비슷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아프거나 뭐 통각이 없거나 약간 그런 비슷한 통증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맞아. 그 전에 또 황정민 씨 나왔던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건 한참 예전 한참 예. 뒤고 예. 그걸로 얘기를 해야죠. 너는 내 운명으로 얘기해야죠. 야, 너는 내 운명도 그렇고. 너는 내 운명. 예. 무튼 뭐 이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 대사랑 이 장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가 더 예. 임팩트 있었는지 이러고 둘이 키스 박지 않나요? 예. 예. 둘 다 원샷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장면이 강렬했던 게 손예진님은 누가 봐도 청순한 캐릭터야. 예. 물론 약간 푼수 같아 보이는 모습도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청순의 그 잡채야. 진짜. 예. 근데 마시자마자 바로 끌어안으면서 키스 갈기는 게 예. 너무 강렬했어. 그 당시 이제 남자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예. 많이 써먹었을 거야. 아마 헌팅 같은 거 할 때. 예, 맞아. 예. 맞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예, 멋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상식에서도 마마무가 예. 마마무 이제 무대에서 정우성님한테 정우성 선배님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너와 나는 이거 알 몰라? 아 봐본 것 같아. 네. 배우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명대사 읊으면서 예, 그때 마지막으로 쓰였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이 이제 궁예 누구인가? 이거는 예. 이거는 진짜 태종 왕건 캐릭터가 아니 캐릭터가 너무 빡세. 그래가지고 궁예 캐릭터는 인터넷 밈으로도 엄청 길게 나왔었어. 엄청 많죠. 코빅에서도 이진호님 그 이 궁예 분장해가지고 금부장 하면 이제 막 철퇴를 후려쳐 죽여버리고 모든 그냥 해결된다. 폭군 그 잡채였어. 맞아요. 정말 진짜 폭군이었어 궁예는. 신화 중에 좀 누가 웃었는데 아니 그 기침 낸 거 맞아 무인가? 웃음도 아니고 그냥 이 장면 존나 어이없었던 게 여러분들 기침했어. 어이 신이 곧불이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단단히 마구니가 들었구나 하면서 저자의 머리를 때려 죽여라. 완전 폭군으로 변했죠. 궁예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처음에는 엄청 성군이었는데 이게 뭔가 약간 그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폭군으로 계속 변해가는 그 과정.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왕건한테 그 칼로 배임 당하죠. 그러고 이제 배임 당할 때 그때 시청률 미쳤었어요. 이 태조 왕건은 진짜 여러분들 시청률이 계속 지금도 아마 돌아갈 거예요. 다른 케이블 TV에는 계속 나올 거예요. 태조 왕건이 한 번 보면 멈출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궁에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단단히 마구니가 들었구나. 짐은 미륵이니라. 이런 똥막대기 같은 놈을 봤나? 건국신화 궁에. 드라마 그 사극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주몽도 있고 고구려. 이건 고려 얘기니까. 이건 누구인가로 가죠. 예, 그냥 상남자를 넘어선 폭군 진짜? 광인. 광인이어서 광인. 네. 이거 대사 없어도 그냥 나와요 대사가. 맞아 맞아. 얼굴만 봐도. 맞아 맞아. 대한민국이 그냥 그 번화가 같은데 지나가면서 이 사진 보고 자 이 사진 딱 보여주면 누구인가도 다 알 듯. 누구인가로 갈게요. 아 가장 임팩트 있었던 장면이었죠 아저씨에서. 이게 이제 그 소미의 눈인지 누구의 눈인지 모르지만 그 눈 들어있는 그 총을 던지면서 아 맞아 그 밟고, 텀블러 네. 투명 텀블러 그렇죠. 같은 거에다가 눈알이 들어있었어요. 그 눈알 그 되게 징그러웠었어 네. 그때. 맞아 얘네들이 굉장히 좀 악질이었어. 인신 그냥 김현 씨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볼링 던지 맞아 맞아 볼링 하듯이 굴리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런 도발행위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잖아.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이거 이게 소미는 사실 살아있었는데. 그렇죠. 소미 눈인 줄 알고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냥. 소미는 사실 살아있었는데 그런 도발행위 한 번 때문에 다 죽임 당했죠. 나 전당포한다. 금리빨은 받아. 안 받아 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다. 맞아 맞아 맞아.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이 액션 씬이 기억이 남긴 해요. 맞아. 총도 근데, 쓰고 맞아, 맞아. 칼도 쓰고. 난 이거 그 카리브마 카리브마가 그 크리브마가 크리브마가 네. 그 무술을 채택해갖고 되게 액션이 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먹이 날라가도 그냥 정권으로 꼽지. 보통의 액션 씬은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훅이 날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촉촉촉촉촉촉촉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스피디한 약간 견자단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가장 비슷한 느낌이 이제 그 본 시리즈 알아요? 예. 본 시리즈. 본 시리즈 3부작이잖아. 예.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본 레거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거 영향을 좀 받았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맷 데이먼 나왔던 예, 그 액션씬. 본 아이덴티티 맞아요. 예. 저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다음이 이제 범죄도시죠. 예, 범죄도시. 마석도에 야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CCTV를 가리면서 처음에 약간 유머씬으로 그 잡혀와가지고 뭐 말 안 해가지고 이제 진실의 방으로 보내잖아요. 너무 이제 그 뭘 깐다 그러지? 후라이 깐다 뭐 아무튼 이제 저 와가지고 말 안 하고 경찰 앞에서 이제 막 기량을 막 뽐내. 그러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헬멧 씌우고 주먹으로 그냥 막 대가리 후려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랬었죠. 이때 당시 이제 이 장면 이 대사들로 제일 유명하죠 이 대사가. 진실의 방으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임팩트로 따지면은 저는 근데 이걸로 갈게요. 왜냐면은 원빈님이 이제 작품 활동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마지막 아닌가요? 아직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찍었어. 네. 그래서 차기작이 많이 불발되고 이랬던 얘기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원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아저씨라는 영화의 산을 못 넘을 것 같아. 나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아저씨로 갈게요. 예. 원빈 연기 인생의 최고점일 때. 아 사랑했나봐라는 그 드라마죠.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해가지고 주스 흘리는 네. 이 장면. 저 배우분의 이름은 몰라도 아마 저 장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맞아 맞아. 이걸로 라디오스타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 저도 병신팀에 많이 나오는 소스.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합성짤은 이게 또 거꾸로 뒤집어갖고 다시 마시는 것도 나오던데.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무튼 이제 진실을 폭로하는 입장인 거죠, 이분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나라는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 딸이 아니라 선정이 딸이다. 선정이 딸이야. 네. 남의 딸이다 하니까는 이제 그거를 듣고 정신을 놀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너무 과했죠. 보세요. 이게 네. 시간을 보시면은 8시 네. 15분 아침 8시죠. 아침 드라마에는 요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 김치 싸대기도 그렇죠. 이 주부분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장면을. 근데 난 이게 너무 기괴하다고 생각해.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주스를 먹고 보통 흘리면은 입을 벌려요. 후하드. 그러니까 사람이 넋이 나가면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이러고 조금씩 흘러내려. 입을 또 모아가지고 되게 이제 이쁘게 내려요. 예, 네. 보통 이제 턱을 흐르고 이렇게 막 묻는데 그게 아니라 쭉 주르륵 네. 흐르게. 폭포수처럼. 이게 좀 약간 기괴하다. 자 다음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씨. 진짜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좀 약간 그 인터넷에 아주 오글거리는 그런 귀연이님이라든지 네. 이런 인터넷 소설들이 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오글거림의 독을 푸는 그 때가 있었어요. 어려가지고 이때. 2000년, 2001년, 2002년 이제 이 시기 때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화돼가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참 첫 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늑대와의 유혹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늑대의 유혹, 뭐 그 당시 귀연이 소설의 원작을 가지고 이제 영화화시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원물에다가 멜로를 짬뽕으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은 거진 그냥 깡패와 학원물과 멜로물이 싹 다 장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2003년은 말도 안 되는 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미도,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그런 정말 수준 대가리 낮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그냥 솔직히 이제 그 당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준이 낮았다라기보다는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미비했다. 그런 느낌이었지. 중국 애들 보면 맨날 무협만 찍어내잖아. 맞죠, 맞죠. 맨날 뭐 액션하고 그런 거랑 똑같아. 자가복제. 자가복제하고 뭔가 성공할 법한 그런 요소들만 딱딱딱딱 채워 넣어 가지고 내용이 별거 없었어. 맛, 네 발가락 이런 기억나? 네 발가락 뭐 그것도 있었고 늘 먹던 맛만 이렇게 내놔가지고 뭐 오죽하면 그 당시에 저기도 나왔겠냐고 저 뭐야 그 야인시대 그런 시기에 이제 나왔던 영화 중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엽기적인 거냐 이게 인터넷에 어떤 그 소설을 이제 자기 이야기라고 하고 이제 올린 그 사람이 있어요. 그 견우. 네. 견우가 직접 인터넷에다가 이제 올린 걸 가지고 영화사에서 야 이거 얘기 되게 재밌다. 이거 영화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차태현님이랑 차태현님이랑 이제 전지현님이랑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제 만나게 되고 엽기적인 정말 엽기적인 캐릭터 그 잡채였어요. 왜냐면은 지하철에서 둘이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갑자기 그 캐릭터가 이래요. 전지현님 네. 캐릭터가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싸대기 맞게 하자 이래. 싸대기라니? 약간 차태현님은 그런 정말 그 스테레오 타입의 그런 남주인공 멜로 그 찐따남 네.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싸대기를 이렇게 하고 존나 세게 때리고 그래. 그리고 이제 얼굴도 이쁘고 피지컬도 좋아. 근데 누가 봐도 정말 이쁜. 입만 다물고 있으면 너무 이쁜.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하이힐을 신고 오니까 다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야 신발 내놔 그렇게 이제 운동화 신고 바꿔 신고 그 차태현이 이제 그 이제 그 하이힐 신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 장면이 가장 저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가 가장 많이 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저 관객 수도 많았었고 둘이 약간 뭐 캡슐에 해갖고 타임머신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우리 꺼내서 보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장면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 여기서 가는 거 뭐 이렇게 불러 세우는 그거 아니에요? 네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봐 이런 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당시 나왔던 멜로 영화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덜 오글거리는 작품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사만 놓고 보면은 오른쪽이 맞다. 근데 차태현님은 엽기적인 그녀에서 그 견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아직도요?
나오는 그 이제 역할들 이번에 무빙에서 나오는데 무빙 못 봤지만 그 저 뭐냐 저 신과 함께에서 나왔을 때도 비슷하긴 했어. 그냥 견우 그 잡지였어. 네, 계속 견우 역할만 하는 느낌이었어. 네. 어 복면다루도 나오고 여러 영화에 참여했지만 딱히 이제 여기서 자기 그 스펙트럼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어. 편안한 역할 그냥 평범남의 그 잡채. 맞아. 아, 차태현. 예. 과거 스캔들로 나오고 박보영 씨. 맞아. 아. 엽기적인군요. 요거로 갈게요. 예. 자.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건 정말 할 말이 많은 이제 그 신입니다. 그렇죠. 살인의 추억. 밥은 먹고 다니냐. 이제 그 송강호 배우님이 이게 애드립입니다. 그렇죠. 그 박해일인가요?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 지금은 잡혔어요. 그쵸, 지금 죽었잖아요. 예. 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이춘재인가? 예. 네. 네. 죽었잖아 지금. 뭐 어쨌건 나중에 범인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안 죽었다는데요? 안 죽었음? 아, 아직 빵이 있습니까? 아 잡혔어? 그러니까 이춘재는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너무나도 이제 흥행을 하고 막 네. 이게 나중에도 이제 재해석이라 그러나? 재탄 뭐 이렇게 나중에 또 회자가 되면서 그 사건이 영감이 돼서 예. 그때 이제 입을 또 잘못 놀린 거야. 예. 빵에서 그래가지고 네. 그 이춘재에게 들었던 내용이 같은 재소자가 너무나도 생생한 거야. 네. 화성에서 누가 이렇게 뭐 죽이고 막 이렇게 했었다. 재조명이 됐었을 때 맞아. 그때 이춘재한테 들었던 그 내용이 씨발 존나 생생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간부를 불러내갖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이춘재가 내가 봤을 때는 연쇄 화성 사건의 범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사하던 그 수사관이 이춘재를 잡아들여갖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한 사실 있냐고.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네. 결국은 실토한 거지. 맞다. 사실은 내가 살인의 추억 그 영화에 피의자가 맞다,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런 건데, 요 장면 자체가 박해일 배우가 약간 그 저기로 나왔었죠. 범인은 아니고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용의자. 네, 용의자로 나왔어. 용의자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 뭐라 해야지 터널? 네, 그 기차 터널 그 앞에서 맞아, 막 도망가다가. 막 입에 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잡으면서 보고 밥 먹고 다니냐 얘기한 거죠. 예. 그쵸. 이게 이제 범인에게 하는 얘기였대. 네. 범인에게 하는 얘기였대.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 응시하면서 어디 이때는 범인을 못 잡았었으니까 영화 찍을 때는 이 영화를 보는 범인한테 하는 얘기였다면서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네. 또 카메라를 응시해요. 이렇게 마지막 장면 살인의 추억 안 보신 분들 없으시죠? 예. 갈대밭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역 그 소녀가 이렇게 밑에 보고 저기 하는데 하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그 당시 이제 시체가 발견됐었던 그 범행 현장에 다시 간 거지. 나이 많이 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카메라를 한번 딱 응수하지. 그게 이제 범인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애드립으로 할 수가 있나.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 예,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살인의 추억 재밌어요 영화. 쌍두마차야. 올드보이랑 살인의 추억 쌍두마차. 자 다음 이제 이병헌 씨가 류승룡 씨한테 몇듯이요 한 장면인데 지금 얼굴 비슷한 사람 그 노비를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류승룡 씨가 광해도 천만 관객이 들었었죠. 그 이병헌 님 연기가 너무 찰지긴 했었어. 몇듯이요. 네. 1인 2역 이었나? 그렇죠. 1인 역이죠. 왕 역할도 하고 광대였었어요. 네. 이병헌 님이 네. 배우 이제 그 광대였었는데 류승룡 님이 이제 데려왔어. 그렇죠. 와 너무 닮았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보다 더 장면 기억 나 맞춰볼게. 예. 매화틀 맞아요. 매화틀 나가시오 나가시오 똥 싸고 있는데 그거 신하들이 다 지켜보니까 인사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라며. 네, 진짜 왕은 맞아요. 왕이 매화틀이라는 이제 그 요강 있잖아 거기다 똥 싸질러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새끼 손가락 찍어서 이제 맛을 본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전화 뭐 축하 뭐 감 경하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똥 싸면은 맞아 맞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 광해 근데 임팩트는 그렇죠. 이거 못 따라가죠. 예. 아 이거는 진짜 유튜브 밈으로 너무 진짜 병신 TV 소스 많이 나오네요. 안 돼. 이거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안 돼 이거 하는 연기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배우들이 했으면 이거 진짜 억울하들 수도 있었어. 근데 그냥 이 모니터를 이제 그 태블릿 PC 같은 거 보면서 아 안 돼 하면서 예. 보통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절규를 하겠죠. 안 돼! 이렇게 하거나 그거 근데. 아니면 이제 뭐 땅을 내려치거나 뭐 이제 열받는 표정이면 안 돼! 완전 분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관객의 입장처럼 안 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잘했어요 이 연기도. 예, 네, 아이리스. 자, 그 다음 캐릭터는 진짜 공공의 적의 이 강철중 역할은 네. 정말 와 이거는 진짜 예 이게 부금도 뜬뜬뜬뜬뜬뜬 그 부금 나오잖아요. 그 예 공공의 적이 한 네 작품 네 개인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원이 가장 임팩트가 지렸었죠. 예 김성재 배우님도 나왔었고 맞아요. 김성재 배우님도 계약질이었어 역할 나왔을 때. 뭐 했다고 집 찾아가서 뭐 죽이고 그러니까 뷔페집에서 그냥 이렇게 음식을 좀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이렇게 갈라고 해. 그리고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아메리칸 사이코의 그 약간 사이코패스 역할이긴 해. 사이코 그 연기를 이성재 약간 이성재님 맞아. 약간 좀 오마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왜냐면 사이코 그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극중 역할이랑 굉장히 비슷해.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사이코패스는 또 그게 있어. 그 뭐라 해야 되지? 결벽증 같이 예. 옷은 항상 멀끔하게 차려입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크리스찬 베일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뭐냐 뷔페집에 가갖고 약간 묻잖아요. 음식을 담아. 근데 아저씨가 와. 아저씨가 갖고 예. 이제 옆에 툭 쳐가지고 옷에 와이셔츠에 묻어요. 예. 근데 아저씨가 난 근데 그 아저씨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예.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도 뭔 잘못했냐?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끼리 부딪혀갖고 옷에다가 어떤 뭐 뭘 붙여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라도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아저씨가 거기서 빡 돈 거야. 거기서 이제 사이코패스 패스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이 완전 트리거 작용을 해가지고. 빵 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폭주를 하는 거죠. 이성재 배우님이. 그래서 극중에서 비옷을 우비를 입고 그러고 칼을 이제 칼부림을 하려고 이제 집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띵동 눌러요. 그러면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 이렇게 하고 나서 칼로 완전 맞아요. 난 예. 그렇게 해 버리죠. 그걸 잡는 이제 역할이 이제 강철중인데 강철중이 그 이성재 배우님 역할 극중 역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형사의 감으로 잡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 저 뭐냐 살인의 추억의 그 강 저 살인의 추억 송강호님처럼 완전 형사의 직감으로 잡아. 직감으로. 이제 책상 하나를 중간에 놓고 조사를 해요. 하는데 진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당한 줄 모르겠습니다. 진짜 꼭 참 잡아주십시오. 진짜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울어. 연기를 되게 잘해. 예.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다리를 달달달달 떨어 이렇게. 다리를 떨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료 형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야, 저 새끼가 범인 맞아. 예? 아니 저렇게 슬픈 일을 당한 아들한테 무슨 범인이라뇨, 형님? 그러니까 야, 너 범인이 다리 떠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형사의 직감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한강에서 뒤지게 패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시원한 장면, 표백제 같은 거 이제 얼굴에 막 뿌리면서 네. 어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성재가. 네. 맞아요. 그러고 기억나요? 나서 자기 아들이 범인이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범인으로 잡힐까봐 네. 칼로 쑤시면서 그 장면이 진짜 기억에 남아. 칼로 쑤시면서 손톱이 떨어져 나가. 그 손톱이 떨어져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빠는 죽고 엄마도 누워서 죽었어. 네. 어. 그러고 나서 손톱이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먹고 삼킨 거야. 그래서 국과수에 의뢰해가지고 이제 부검을 하는데 아들 손톱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잡아갖고 그냥 신고해서 경찰들이 잡으면 안 되겠다. 이 새끼 뒤지게 두들겨 패고 이 새끼랑 싸워가지고 얘가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하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정당방위식으로 해가지고 뒤지게 좁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부모님 얼굴에다가 표백제 막 이렇게 뿌리면서 그 범행했던 거를 이제 증거 인멸하려고. 근데 그거 똑같은 방식으로 얼굴에 막 뿌려요. 피떡을 만들어 놓고. 예. 굉장히 좀 잔인한 이야기긴 한데 극중에서 그 강철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진짜 어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어 그 상남자를 넘어서서 그냥 미친놈. 십상남자 그렇게 또라이. 광인 광인. 어 광인 그 잡채. 그리고 그 항상 형사 부장 형사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벗겨진 그 아저씨 연기자분이 항상 강철중이 너 이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맨날 그 톤으로. 아, 맞아요. 강철중이 너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예. 그 연기 아직도 기억이 좀 납니다. 이 공공의 적은 시리즈는 진짜 공공의 적 원이 최고였어. 어. 원에 유해진 씨 나오나요? 투에 나오나요? 원에 유해진 씨가 나와. 나도 그 칼 잡는 그 진짜 맞아. 성지루 배우님도 있고. 네. 아 진짜 하면서 그 약간 뚱뚱한 그 형 성지루 배우님 있잖아. 네. 그리고 또 그 칼이란 건 말이야. 역수로 잡는 법도 있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아따 이렇게 쪼글쪼글 하셔 이러면서 그때 약간 조연으로 이제 되게 예, 감초 역할을 했었죠. 네. 어 재밌었어 진짜 강철 그 공공의 적은 지금 봐도 재밌음. 이 장면은 기억나요? 그 이제 목욕탕에서 깡패들이 뭐 하다가 두드려 맞잖아요. 이 씬 하고 나서 두드려 맞고 이제 뭐 무릎 꿇고 있나 이때 목욕탕에서 부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좀 클립으로 좀 보고 싶다. 이게 네. 존나 이거 클립으로 보자 여러분들. 이거 개웃김. 어 여기서 여기서 아니 시프트 하고 할 거야. 공공의 적 하고 목욕탕 이거 개웃김. 맞아. 아니 보통 깡패 하면은 전라도 깡패야. 네. 깡패의 스테레오 타입은 항상 전라도야. 니 뭐라 그랬어 이 시벌러마. 이게 욕이 굉장히 좀 걸쭉하고 애초에 또 약간 전라도 쪽에서 깡패들이 많아요. 예. 근데 여기 깡패는 좀 웃겨. 약간 좀 강원도 깡패? 네 뭐라 그런겨? 이런 약간 어 노래 불러요. 자식아 공공장소 잤냐? 항상 이 톤이야. 죽고 싶은 게?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전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그러니까 조용히 씻고 가라. 언제 무짝 새뿔 뜯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알아서 뭐 한댐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 욕을 하건 뭘 하건 알아는 늦게 해야지. 용이해라. 존나 웃겨. 대사가 길어. 긴데 그걸 이제 읊는 톤이 좀 그동안 영화에서 안 나왔던 톤이야. 그렇죠. 어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자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항상 이 톤이야. 맞아.
재밌었습니다. 궁금해서. 뭐 해서 패고 뭐 해서 패고. 그리고 진짜 그 병신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소재 중에 요 요거 있죠. 요거. 조명철 사체 좌상이 22개. 그리고 김영순 사체 좌상이 12개. 합이 34입니다. 그리고 사체 좌상과 이 흉기가 일치합니다. 다른 것만 특별히 발견된 거 없고? 예, 칼자루 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됐네 그럼. 잡으면 되겠네. 신원 확인은 났지? 예, 근데 그게 저 범인 지문이 아니고요. 관할서 형사 지문입니다. 그 새끼 형사 맞냐? 그리고 다른 건? 그 파일 속에 이게 뭐냐? 인분입니다. 인분이라면 똥을 얘기하는 거냐? 예. 어, 똥? 똥, 네가 생각하기엔 이 새끼 왜 그런 거 같으냐?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어? 형사가 왜? 왜 신성한 단서에 똥 묻은 지문을 묻힌 거 아니냐? 이거 대한민국 경찰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인 것 같지 않냐?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너무 재밌. 이게 진짜 클립이 진짜 많이 나오네. 엄청 많죠. 이거 아까 말했던 거. 제일 잘하는 칼씨. 아 아무리 지가 그 경찰서까지 와서 이 칼을 들여야 쓰겠습니까? 어 젊다. 해봐 이 새끼야 제일 잘하는 걸로. 네 이건 좀 보지 맙시다. 네. 네 이건 좀 보지 않는 거 안 보는 걸 하고.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공공의 적의 강철 중으로 갈게요. 예. 네. 가자. 아 가장 임팩트 있었죠. 이 배우님 얼굴만 보면은 어 그냥 무심하게 오뎅을 먹어요. 맞아. 어묵을 먹어요. 먹으면서 무심하게 어묵을 먹어. 갈피썸 안 돼. 그러면 안 돼. 경상애들한테 갈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돼. 벌써부터 어. 적금 멍증이 시달리고 그래서 안 돼. 약간 놀라서 말하잖아요. 맞아, 맞아. 존나 아저씨 같아. 네. 이게 어떻게 고등학생이야 씨발. 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뭐 완전 그냥 세상 다 산 40대 50대 그런 중년 남성의 톤으로 맞죠. 아 이거 봅시다 이거 안 되겠어 못 참겠다 아 이거 못 참아 여러분들 그람은 안 돼 그람은 안 돼 그람은 안 돼 마 네가 짜고 와 이보다 나이도 많은데 전화기 대고 욕하지 말아 알았나 형 그거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다. 그래. 정무라 이거. 괜찮습니다 형님. 그래. 가라. 예, 가라. 형님 뭐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다름이 아니라. 경상하더라고 좀. 시비가 붙었는데. 한해 위인데 인마들이 떼글 수가 많아가지고 좀 갈피거든요. 그러면 안 돼. 왜 정상한테 척 갈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삐삐 쳐보겠습니다 형님. 화장실 없나? 여기 있습니다 형님. 이제 잠깐만 있으라. 내가 갔다 올게. 존나 웃기네. 아 로렐라이가 그거구나. 로렐라이가 상호명이 상호명. 내 뚜들 빼고 노래 부르고 왔니? 상호명이 로렐라이구나. 야 근데 이제 경상도 쪽 요 나이대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남자들에게는 이 바람이라는 영화는 진짜 선풍적인 인기였죠. 그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긴 해. 다른 지역에 이제 이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에 비해서 아, 진짜 하나의 신드롬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경상도 사셨던 분들한테는 아, 내 두드리 피고 노래 부르러 갔니? 재밌어요. 35살이다 네. 이것도 있었잖아. 니 몇 살이고? 35살이다 씨발아 와. 맞아 맞아 맞아. 정우님이 이때 연기 진짜 잘했던 것 같아. 엄청 잘했어. 자 다음 볼게요. 염석진. 아 그 구멍이 두 개지요 이거잖아. 그렇죠.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그 장면. 예 맞아 맞아. 요 장면. 근데 사실 1927년 여기 뭐 청와대에서 한 발. 근데 사실 이제 바람에 가자 이거는 지금도 써요. 쓰죠 지금 많이 쓰죠. 주식 용어로도 네. 써요. 가자 이러잖아. 그 가자 가자. 그럼 지금 롤 하시는 분들 롤 두 가자 이러잖아. 가자 이게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유행어로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자라는 게 바람 여기서도 있지만 엄청 많아요.
가자는 짜리. 맞아 맞아. 그냥 뭐 영화에서 소리 지르는 짜리 있으면 거기서 다 가자를 붙여 가지고 맞아, 맞아, 쓰잖아요. 맞아. 루시에 나온 그 최민식 배우. 맞아요. 가자. 소리 지르고 있는. 가자. 여기 닭전 갈게요. 닭전. 이건 닭전입니다. 아, 다모. 롤은 바람 때문이 아니야, 범장님. 야, 다모. 아프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무협 드라마예요. 이산인가요? 이거? 무협 아니야. 이서진. 이서진 씨인데. 이서진 배우님인데 뭐 이게 실제 역사를 고증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때 너무 유행이었고 장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무슨 드라마예요? 이거? 하지원 님 나오고 이서진 님 나오고 좀 그 지드래곤 그 매형 누구냐? 얼굴 길쭉하고 약간 예수처럼 생긴 사람. 예수요? 그분 나오고. 김민준 맞아. 그냥 시크한 장군인데 네. 하지원이 뭐 이렇게 다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속상해하면서 아프냐? 너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이 장면 알아? 이거예요 이거. 네, 드라마라 이게 여기서 워낙 패러디가 많이 돼갖고 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밈으로 굉장히 한때 뜨겁게 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뭐죠? 이건 시크릿 가든이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거는 지금도 쓰이는 것 같아요. 간혹 쓰이는 것 같아요. 김주원. 네, 시크릿 가든. 예. 둘 다 드라마인데 임팩트로는 사실 이제 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다죠. 예. 가 더 적어. 그렇죠. 예. 이게 진짜 이거는 곽철용 씨가 나온 곽철용. 예. 이름 배우 이름이 곽철용이 아닌데. 그 이분이 그 김수철용? 김수철 김수철 배우님인가요? 김웅수. 김웅수님 맞아 김수. 이름도 철용 이거랑 완전 다른 이름인데 자꾸 철들 붙이거나 용을 붙여. 김웅수 배우님의 이 뭔가 약간 짜증내는 그 톤이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연기로 계속 하셨던 분이야. 근데 이게 어느덧 어떤 타짜를 재해석해갖고 이게 김웅수 배우님이 다시 이제 재평가되는 게 재작년이었나? 왜냐면은 이게 이제 타짜 원아이드 잭이 나와요. 그 원아이드 잭은 타짜라는 그 이름에 정말 먹칠을 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짜 3보다 타짜 1이 너무 더 좋았던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타짜 1이 다시 워낙 뛰어난 영화였지만 네. 올려치기가 더 되는 거지. 그렇죠. 워낙 그 조연들도 다 임팩트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곽철용의 연기가 다시 재평가되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게 유행에 또 됩니다. 네, 묶고 더블로. 예, 이게 정말 그 김웅수 배우님의 특유의 맛있는 그 저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인가 깡패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어? 이러면서 곽도원 씨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범죄의 전쟁. 예, 검사 역할. 아무튼 꼰대 역할로는 최고야. 그렇죠. 꼰대 역할로는 너무 찰지고 지려요 진짜. 예. 자 그리고 와 이거 또 타짜죠. 타짜 네, 고니 마지막 신문이에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제가 방송에서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BGM 중에 고니의 테마 요거죠. 싸늘하다. 맞아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기는 밑에서 한 장. 요때 그리고 이게 이 조승우 배우님이 대박인 게 이때 20대 초반이었어요. 그 연기 엄청 잘해요. 20대 초반에 어떻게 이런 아우라와 어떻게 이런 연기가 나오지? 진짜? 물론 뭐 잔뼈가 굵은 배우인 건 나도 알고 있어. 가수 출신 아닌가요? 근데 이걸 하고 가수를 한 건가요? 뭔 소리야? 뮤지컬 배우 출신 아니에요? 아니야. 임권택 감독의 봄 저기 그 저 춘향전 이런 데 나왔었고 어릴 때부터 연기를 계속 했었고 스크린 배우야. 그러니까 배우 데뷔는 배우고 뭐 뮤지컬도 막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스크린 배우로 데뷔를 한 거야.
스크린 배우로 데뷔를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뮤지컬로 간 거지. 그 뒤로 뮤지컬. 노래 잘하시잖아요. 뭐 노래를 근데 요즘 쟁쟁한 뮤지컬 배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래 가창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저기 하긴 한데 근데 조승우를 얘기할 때 왜 굳이 뮤지컬? 뮤지컬은 사실 거들 그냥 조승우가 할 줄 아는 정말 많은 스펙트럼 중에 하나의 그냥 조각에 불과한 거야. 연기를 잘한다. 예, 그럼요. 고트 배우 맞아요, 진짜. 비밀의 숲 연기한 것도 보면 예, 너무 잘해요, 연기. 연기 고트 그 자체야. 검사 역할 뭐 정말 그 마라톤 연기 봤어요? 마라톤 잘하죠. 초원이 달리는 100만불 달리 이거 네. 야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예. 자 고니 예 고니죠 이거는 고니로 그냥 이건 그냥 정말 그 네. 베스트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맞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찰진 조연들의 이제 연기인 것 같아요. 찰진 조연들의 느낌. 아, 이 아저씨. 사쿠라야? 사쿠라야? 이 호구 아저씨죠? 네, 호구 아저씨. 네, 호구 아저씨. 정마담한테 빠져가지고 전 재산 탕진하는. 그렇죠, 골프 치다가. 네, 골프 치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근데 연기가 되게 좀 연기를 막 잘한다 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톤 특유의 어떤 찰짐이 있어. 맞아요.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재밌어요. 예. 타짜 사쿠라야. 자 다음 바람에 예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장면. 예 버스랑 차들 다 이제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만나서 끄지라 씨발로 막. 예. 그 이제 그 이상한 좀 주황색 옷 입고 그러니까 머리 까지신 그 학생. 맞아. 아니 이게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러니까요. 씨발 형 뭐니 맞았나 안 맞았나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맞아 너가 이거 많이 봤구나. 엄청 많이 봤어요. 다 기억이 나요. 좀 멋있긴 해요. 생긴 것도 멋있고 잘 치게 생겼어 이분이. 이분 싸움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정우님이랑 그 영화에서 그 친구 그 뭐였지 합도 맞추고 그래요. 뭐. 아니 그 조폭 영화 있어요. 정우님 그 조폭 영화 뭐 부산에 뭐 뜨거운 피 뜨거운 피 뜨거운 피 부산은 이제 그 서면이랑 뭐랑 이렇게 남도 남포 아니 어디 있었는데 부산에서 무슨 파가 실제로 있다며. 아 칠성파 아니 남포 말고 영도 영도파 영도가 부산에 있는 거야 부산이야 모르겠어요 전. 영도가 어디임 영도파. 영도파라는 파가 있나? 영도파는 계보가 있대 확실하게. 우리나라 그 조폭 역사에도 확실하게 있는 그 영도파라는 그 있대요. 좀 거기는 쉽게 못 건든다던데? 까만 잘 몰라요. 자 바람 가겠습니다. 평정장. 아 이 백윤식님의 연기. 예. 원래 이 바닥에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이러고 돌아가시잖아요. 네 맞아 기차에서 저기 뭐야 정마담에 저기 북한 말투 쓰셨어요. 북한 말투 평경장 출신이 네. 아마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손 줘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 보고 그랬었던 그 장면. 네 맞아 피똥 싼다는 이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싸움의 기술. 그러니까요 피똥을 싼다고 하시길래 아 워낙 임팩트가 컸으니까. 자 다음 부산행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아 좀비를 그냥 뚝갑 해버리죠. 그쵸 천만 아닌가요? 예. 그냥 사실 너무 이제 마동석 배우가 사실 무명일 때 이제 감독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던 감독들이 있었는데 예.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감독 그 자기랑 친분이 있었던 감독들이 이제 우리 영화 좀 나와달라 이제 마동석 잘 됐으니까 좀 해달라 그러면 거의 다 해줬대. 그래가지고 되게 다작을 하세요 마동석 맞아요. 배우님 자체가 데뷔작이 저기 천군 아닌가요? 뭐 압구정 영화도 있고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나오잖아요. 저기 그 하정우 씨 나오는 거 비스티 보이즈 얘도 나오잖아요. 항상 깡패역 맞아요 그런 역할이고 깡패역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이제 또
저 범죄 도시에서 너무 빵 떠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마석도 캐릭터가 너무 그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의 그 빡빡이 배우 누구야? 그 더락. 아 제이스 더락이 더락 원래는 뭐죠? 드웨인 존슨 아니죠? 존슨. 정말 그 K 드웨인 존슨이야. 빡빡이. K 드웨인 존슨 그 자체. 빡빡이 배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냐면 네. 드웨인 존슨도 그렇고. 드웨인 존슨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액션 영화 키도 막 190 넘고 피지컬 좋으니까 피지컬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역할만 계속 맡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계보가 있어요. 실베스타 스텔론 그렇죠. 그 람보 로키 그리고 저 누구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 두 배우들은 그 역할만 하고 살았어. 맞아요. 그런 역할만 그 빡센 그 센 역할 그러니까 그 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웨인 존슨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캐릭터는 사실 없었어 거의. 그렇죠. 몸 막 원래는 김보성이 있었어요. 아 의리 김보성 씨. 원래 김보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마석도라는 캐릭터로. 예. 그리고 좀 마블도 나왔었잖아. 마블 그 이터널즈에 나와서도. 그렇죠. 예. 나왔죠. 그때도 그 비슷한 역할로 나왔어요. 제일 센 역할로 나왔죠. 이름이 뭐였더라고 네 글자. 근데 죽는다던데? 예? 이터널즈에서 죽는다던데? 스폰가? 이터널즈는 나온 지 꽤 됐으니까요. 근데 너 진짜 존나 재미야. 재미없어요. 재미대가리 뒤지게 없어. 거기서도 마석도가 나와요. 맞아. 그냥 거기서도 마석도예요. 그냥 주먹 쓰는. 네, 길가메시. 어. 길가메시가 제일 힘이 센서 거기서도 마석도예요. 같은 맛이야. 근데 네. 이제 마동석 배우님 뭐 사실 진짜 불호가 없을 정도로 되게 좀 그 캐릭터가 딱 굳혀졌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의 인생으로서 보면은 좋은 거죠. 약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지. 봐봐 아까도 차태현 얘기했었잖아. 네. 차태현은 지금껏 나이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 이 50에 앞두고 있는데도 근데 아직까지도 견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자기의 그 스테레오타입의 그 캐릭터에서 못 벗어나는 연기. 그러니까 왜 이병헌 배우님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배우로 손꼽히는지 봐봐. 아, 스펙트럼이 무슨 넓으니까. 역할을 해도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잘하니까. 이 역할 저 역할 다 할 수 있는 건데 네. 마동석님도 여러 시도를 했어요. 네. 김혜수님이랑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약간 좀 여성스러운 역할. 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거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마석도 그 잡채가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역할에서도 늘 먹던 맛이어도 대체적으로 없잖아요. 그치. 네. 하나의 캐릭터를 꾸준히 쭉 파고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도 좀 강점일 수는 있겠으나 이제 연기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언젠가는 질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도 들어. 그렇죠. 뭔지 알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예.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편경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편경장. 아, 장첸. 장이수의 이제 어머니 저기 생신 쪽에서. 근데 나는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범죄도시에서 장첸 난 다른 게 기억나네.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이거잖아. 지금 진성규가 막 머리 깨려 그러잖아 이걸로. 맞아 맞아. 술 취해가지고 눈 반쯤 풀려갖고 미안하오 오늘은 조용히 하겠어 하는데 이런 짱깨 새끼들이 하면서 바로 때려 죽이잖아. 맞아 거기서.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개새끼야. 그 존나 찰졌던 것 같아. 윤계상 배우님도 진짜 이제 사실 GOD 출신으로 그렇죠, 이제 가수, 출신으로. 가수 출신인데 연기 그러니까 되게 다작도 많이 했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이지 않았나 이때가. 맞죠. 예. 장첸 연기가 너무 찰졌어. 조선조 연기가 되게 살벌하고 잘 어울렸어. 악역이 그리고 그리고 그 오락실 쳐들어가가지고 저기 뭐 부럼 같은 거 까먹으면서 피스타치오인가? 그거 까먹으면서 네가 주인이니? 네 하면서 야 돈 좀 많이 벌었겠다 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장희수가 이제 이거는 니 지금 그거 꺼내면 죽는다 하면서 하다 꺼내면 죽는다. 그때가 되게 좀 소름 돋더라고. 맞아요. 아이 건들게. 그리고 이제 폐차장 같은 데서 그거 있었어요. 폐차장 같은 데서 아 그 저야 저 뭐야 저기 저 엄격한 데 하신 분 왜 돈을 아이 갚니 뭐 이렇게 하다가 그분 그래 그러면 뭐 팔
두 짝 해갖고 2천 떼고 네. 뭐 이렇게 아 그건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아 제일 처음 장면 제일 처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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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해줄게 하면서 허성태 나올 때가 그게 임팩트가 컸어요. 야, 진짜 이 악역도 어떻게 보면 진짜 광인에 가까웠어. 돈을 너무 쫓는 거지. 맞아요. 돈이 그냥 모든 거의 전부예요. 어. 돈을 너무 쫓아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거 진짜 좀 되게 돈미세 무서운 그 돈미세 어, 돈미세 그 돈미세였어. 진짜 무서운 역할.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의심하고. 그렇죠. 망태랑 어. 진성규 의심하고. 진성규도 의심할만 했어요. 잡혔다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칼 꽂아 넣으면서 너네 눈자니 하얼빈 장제이야. 예. 하면서 이제 가슴팍에다 칼을 꽂아 넣으면서. 어 다른 적이 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게 무서운 게 장첸이 진짜 무서웠던 게 나는 이제 명치 쪽에 칼을 꼽아 넣을 때 상대방의 눈을 본단 말이죠. 어 이제 보통 어떤 영화에서든지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같이 마주 거기서 마주보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를 봐 보면서 나한테 오는 놈 없나. 더 그 다음 싸움을 어,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좋습니다. 장첸. 자 다음 내부자들입니다. 내부자들. 예. 정의? 대한민국의 예전에게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어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이렇게 그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맞아요. 예. 그 백윤식 배우님한테 저 팽당하죠? 그렇죠. 원래는 어. 그 밑에 있던 저거였는데 어. 팽당하는 그 역할로 나왔었던 그 이것도 웹툰이 원작이었던 걸 알고 있어. 맞아요. 네, 웹툰이 원작. 그 극중 역할이 뭐 누구였죠? 이름이? 이름이 왼쪽은 금사고 오른쪽은 비자금 파일. 그 이름 뭐였죠? 상구 안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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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상구였어. 네. 이 진짜 찰진 라인업들이 있었어요. 예, 그 백윤식 님도 상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더러운 장면도 많이 나왔고 이때 그 이경영 배우님도 그, 있었죠. 예.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맞아, 진짜 재밌었어 내부자들. 저는 근데. 임팩트로 따지면은 장첸이죠. 이강이 어, 이름 이강이 생각나니까. 어. 장첸. 올드보이. 아 이거는 기생충 안 고르고 갑시다. 예. 이거는 그냥 정말 예 올드보이를 관통하는 그렇죠. 장면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어. 올드보이. 어 누구냐 너 이거 예. 다음 볼게요. 이제 고니 쫄리면 돼지시던지 쫄리면 돼지시던지 요것도 지금도 많이 쓰이는 밈이에요. 그렇죠. 쫄리면 돼지라고 말했어. 쫄디. 어, 쫄쫄쫄 요렇게 가는데 그래도 뭐 쫄리면 돼지시던지 요거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이제 내 와일드 카드를 탁 내밀면서 쫄리면 돼지시던지 요런 느낌으로 내뱉는 그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 모기가 물었어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시죠. 모기송? 네. 모기송이 뭐야? 이광수 씨인가 김광수 씨인가? 안 이... 보고 싶은데요?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왼쪽으로 가시죠. 네. 쫄대로 갈게요. 아 너무 근본 없어서 지붕 뚫고 네. 하이킥은 네. 하이킥은 어. 저 때는 유명했을까요? 막 약간 뭐 UCC 감성 느낌으로 해가지고 저런 거 약간 좀 미모로 유명했을 거예요. 모기송 몰라. 개미송은 알아요. 개미는 뚠뚠 그거랑 달라. 아 그래? 네. 어. 야 다음 이제 기생충입니다. 부자인데 착하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어 이게 무슨 장면이죠? 이게 여기서 지금 저거 접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어디서 하는 거더라 저게. 부잣집 이야기 이제 그 이성균 집에 이제 뭐 그런 그 역할 이제 딸이 아마 아, 아들이 먼저 갔었죠. 제일 처음에 간 게 이제 아들이 그 그 어. 뭐야 이번 그 박서준 씨가 박서준 씨가 과외를 하다가 뭐 유학 가야 되는데 어. 네가 좀 해달라 해서 먼저 들어가고 최우식 씨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시카 아 그래서 최우식이 와갖고 네. 그 부잣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이런 얘기 설명해주다가 네. 피자 박스 접으면서
부잔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흘리듯이. 근데 이 장면은 사실 뭐 그게 크게 임팩트가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 자 다음. 야 이거는 아 이중구 정말 갈 때가 들어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예. 그러고 나서 진짜 담배 한 대 피니까 가잖아. 그대로 떨어뜨려 갖고 추락사하셨죠. 그러니까 이 씬 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예. 나와가지고. 아니 난 이중구가 나는 근데 진짜 바보 천치 새끼였던 것 같아. 너무 가오충이에요. 경찰들의 이간질에 너무 잘 놀아나.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 넘버 3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중구가 나는 그때 좀 저 다 같이 좀 이렇게 안 속고 정청이랑 근데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중국 쪽 바라. 그치 그치 뭐 짱깨 새끼들이 왜 이렇게 네. 시끄럽냐 이러고. 그러니까 둘이 약간 계속 라이벌 관계로 돼 있고 이제 회장님은 죽었고 하니까. 칼춤 한번한테 쳐줄까? 이러잖아. 네. 그게 어찌 보면 정청에게 열등감이었을까? 정청만 보면 그냥 발작 버튼 눌린 것 마냥 그렇죠. 어. 그랬었죠.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장면이 이중구 이 역할을 한 이 배우님 박성웅 배우님이 네. 생긴 게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렇죠. 못상에다가 무섭게 생겼어요. 거기다 목소리 톤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이제 주주들 대주주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아 뭐 없냐고? 살려는 드릴게. 네. 이렇게 하면 씩 웃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날카롭고 무서운 조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냥 빨래질 존나 당하고 개 털린 다음에 그냥 개 털대가지고 나왔는데 그 공사판 현장 가갖고 네. 앉아있는데 이제 알고도 간 거예요. 알고도 쓱 나오니까 그 자성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하고 이제 가잖아요. 우리 골드문을 먹는 게 이제 이자성이니까 그렇죠. 어. 이정재 자성이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고. 안 그래? 또 그 얘기도 있잖아. 그거 레스토랑에서 식구들끼리 같이 칼로 이렇게 막 고기 썰어요. 최민식 씨 나옵니다. 아니 그 전에 예. 옆에 있는 부하가 그 배돼지 배창실을 갈라갖고 뭐 창자로 젓갈을 담가볼 텐게 왜 이렇게 얘기해. 예. 이 새끼 우아하게 이런 우아한 새끼를 봤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야 넌 언제 뭐 나이를 처먹어도 아직까지도 그 모양이냐 우아한 새끼 이러면서 젓갈이 뭐냐 젓갈이 이러면서 쓸어 먹거든요. 예 네. 네. 맞아 그 장면도 있었어요. 영상 보자고. 젓갈이 뭐냐 젓갈이. 이거 네. 이 장면이죠? 예. 네. 네. 만에 하나라도 꼬르막에 굴거나 쑥 틀리게 나오면 나가 아주 시창을 내가지고 젓갈을 담궈버리라니까 말입니다 이게. 야 이 개새끼야 무섭다 이 새끼야. 넌 어째 나이를 처먹고도 여전히 무지막지한 이만 새끼 이걸. 젓갈이 뭐냐 젓갈이. 아 나 이 우한 새끼. 저 근데 형님 저 그 특이 표정이 있어요. 예. 웃으면서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 괜찮잖은 진짜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막담 피고 떨어져 죽죠. 그렇죠. 거죽기 딱 좋은 날씨에 예. 죽잖아요. 참 이중구는 싸우는 장면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거의 뭐 가오 잡는 장면이 그렇죠. 끝이었어. 가오만 오지기 잡고 가오만 오지기 잡고 싸움은 저기가 다 하고 그러니까. 아 나오네요. 예 이 저 이강희 예. 이강희 기자 그 저 언론사 그 국장인가 예. 그 정도 급의 위치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이강희 맞죠. 예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조용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명대사였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예. 유명해 하죠. 저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그 장필우 씨, 이경영 씨랑 해가지고 네가 내 똥 좀 닦아줘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계속 닦아달라고 둘이 약간 분열 일어나면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이런 여우 같은 꿈을 봤나. 이게 목소리 톤이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사는 진짜 앞으로도 쭉 갈 것 같아.
정치권이라든지 그치, 사회적인 그 어.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회적인 그 비판적 네. 그 사회의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주 대사. 촌철살인급의 그 시대를 관통하는 명언. 그쵸.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네. 대중들은 개돼지일까요? 관심 가지다가 다른 사건이 나오면 거기로 또 눈 돌리잖아요. 어찌 보면 뭐 그거를 보면 뭐 그럴 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그 장피로 마녀? 네. 장피로야? 얘는 이강이. 아 이강이. 네. 이강이 이강이가 얘기했던 그 대사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좀 있으면 조용해질 겁니다. 그 대사를 뱉은 지가 이제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 국민이 가축이다. 예. 처음에는 뭔가 이제 예전에는 이 대사가 나왔을 때 뭔가 이걸 이제 써먹으면서 응징할 때 쓰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받아들여. 우리는 개돼지가 맞다. 어. 전 국민은 개돼지다. 예.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 민족을 봤나 하면서 예. 그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동안 나왔던 영화 명대사들은 뭐 적시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재밌는 요소라면 이거는 뭔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대사다 보니까 굉장히 뼈있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걸로 아시죠?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고강렬의 명대사 중에 저는 이게 아주 그렇죠, 좀 좋았어요. 오줌 싼 대사 보이시죠? 예. 아, 그 아주 뭐랄까? 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씹새끼? 아, 이거잖아요. 예. 그 하이톤에. 예. 예. 근데 사실 그 씹새끼가 누구죠? 이 씹새끼를 누구를 보고 곽철용이죠. 아, 맞지. 지금 여기가 곽철용의 그 예. 비닐하우스죠. 예. 예. 근데 사실 곽철용은 씹새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곽철용은 상남자 그 잡채였고. 맞죠. 예, 그렇죠. 곽철용을 보면 곽철용의 일대기를 보면은 곽철용은 진짜 스윗한 남자였어요. 맞죠. 예, 그 여자를 좋아하는 화란. 그 화란을 좋아하는데 화란에게 예. 너 또 한번 그러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이러잖아. 깡패가 되는 거야. 정말 신사다운 남자가 나는 곽철용이라고 생각해요. 신사답게 행동해. 정말 신사 그 잡채였어.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내주잖아요. 지고 나서. 그러니까 너 다음에 한 판 더 해. 이러잖아. 자, 하지만 내부자들의 이강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 클래식 영화 안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클래식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멜로 영화 역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수작입니다. 클래식. 그리고 클래식의 OST가 지금까지도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너에게 난 해줄 영웅처럼 너에게 난 나에게는 자전거 타는 풍경? 그쵸 그쵸. 예.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OST 미쳤죠. 그리고 이제 멜로물 여주인공의 정점 손예진님이 나옵니다. 네, 조승우님이랑 손예진님이 나오는데 대사는 떠오르지 않아요 딱히. 미안해, 거의 완벽했는데 해낼 수 있었는데 어젯밤에 미리 와서 연습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영화를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봤는데 좀 너무 옛날이라서 네, 네. 막 두 번 보고 싶거나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자, 다음 곡성입니다. 이거는 와, 김하늬 배우죠. 네. 요 이제 아역 배우인데 많이 컸을걸요 지금? 지금 많이 컸죠. 많이 네. 컸는데 이때는 저는 좀 뭔가 이 곡성을 전 영화관에 가서 두 번 봤어요. 근데 네. 볼 때마다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김하늬 배우가 네. 그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가 정말 신들린 연기를 보는 것 같았다. 멋이 중요한데 시벌러마. 맞아요. 아빠한테 욕하면서 맛이 좀 아냐 맛이 좀 아냐가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김하니한테 김하니가 일가족을 말살 시키죠. 예. 예. 나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빙의된 거죠. 그 딸 극중에 딸 이름이 뭐였죠? 곽도우님이 항상 이제 외치잖아. 아니 누구야 이러잖아. 이름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효진, 효진. 아, 효진, 효진이. 어. 효진아, 효진아, 너 이러면 안 돼요. 효진아, 막 이러잖아. 어. 왜 가만히 놔뒀을까? 딸이 칼부림하면 저는 내 딸이지만 그래도, 예. 예. 빅풋킥으로 좀 이렇게, 빅풋킥으로 예. 응수해서 마룻바닥, 마루 바깥으로 좀 길게 차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아니 귀신의 힘이 않을까요? 얼마나 센데요. 귀신의 힘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이 조그만 키에 이 왜소한 애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니까 못 건든 거지. 예. 곽도원이 나 같았으면 바로 찼어. 예. 진짜 좀 마지막 엔딩이 안타까웠죠. 예. 근데 곡성 예. 모시 중원디 예. 클래식이요? 자 클래식은 걸을게요. 네. 네. 와 그러니까 이건 안 제대로 된 영화가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평가 당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을 네. 거르는 이유는 그닥 기억에 남는 그건 없고 사실 없어요. OST만 남긴 네. 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네. 이거 자 친구 장동건님의 연기였죠. 그렇죠. 동수였나? 그렇죠 동수. 예 네. 동수야. 그리고 동수가 좀 안타까워요 나는. 왜냐면은 안타깝죠. 너무 그 극중 저 누구죠? 유호성씨 유호성님 유호성님한테 네. 신임받고 싶은 정말 절친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친구에 있어서 유호성님이랑 이제 동수랑은 무슨 관계냐면은 가장 잘 쳐요. 싸움 제일 잘하고 근데 어. 태생이 달라요. 요분은 이제 아버지가 장의사고요. 완전 동수는 그치, 장의사 그치. 집안이고 근데 그 요성 완전 계보가 있는 정말 그 깡패 오리지널 아들이잖아요. 그 깡패 집안 아들이잖아요. 인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장의사여 가지고 좀 약간 그런 열등감도 좀 있고. 예. 그리고 또 친구 안 죽이려고 하와이를 보내잖아요. 하와이로 갔으면 안 죽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열등감 같은 게 이제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싸움 못하는 그러니까 동수의 문제는 뭐냐 너무 싸움으로만 친구들끼리 그 저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어 서열을 나눠 동수는 동수가 짱이었잖아. 그러면 서열을 나눠가지고 좀 약간 갑질을 많이 했을 거야. 이게 나쁜 새끼긴 해. 왜냐면 근데 동수가 싸움도 못하지 않나요? 동수가 싸움을 더 못하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얘가 짱이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짱은 요성이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거울씬에서 있죠. 거울씬에서 이제 안 깝치잖아요. 하려고 하다 하면은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내는 뭔데? 어. 내는 시다발이가. 어 맞아. 그 당시 이제 뭐 그 이게 진짜 그 친구 영화 나오고 나서 곽경택 감독님이 친구 영화 나오고 나서 이게 몇 년이고 그. 부산 깡통시장 같은 데서 막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 그 영화관 갈 때 학교 땡땡이 치고 노래 나오면서 어, I ain't your lover 네. 어, 그 노래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진짜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요. 연출이 네. 좋았어요. 맞아 연출 좋았었고 제가 이 시대를 안 살아봤지만 이 시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 학원물에서 완전 느와르로 가죠.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맞아요. 학원은 네. 이제 그 성인이 되고 나머지 대학 가고. 네, 그리고 맞아. 이제 그 깡패 쪽 약간 일진의 삶을 살았던 둘과 공부를 했던 둘 있잖아요. 그 대가리랑 그 맞아. 공부 잘했던 그 목티 입고 댕기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상반된 그것도 보여. 동동구리무 아저씨. 네, 동, 대가리. 어, 그 대가리. 구사불 씨 대가리. 어 대가리. 그 아저씨 연기 잘해요. 이봐 씨발 이 동동구리무 약간 하면서 그렇게 나와. 맞아. 그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일진 무리에 정확히.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정확하게 배정을 했어. 맞아요. 대가리 그 사람이 이제 웃기는 역할. 맞아요. 어 그러면서 싸움 잘하는 두 친구들은 묵직하고 묵묵해. 그리고 가오를 잡아야 되는데 옆에서 한 번씩 웃겨주는 역할. 맞아요. 분위기 메이커 역할. 그러니까 한 명은 공부 잘한. 한 명은 이제 공부를 잘해. 네. 어 근데 유호성이 좀 이제 왜 사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만. 좋아하는 거 왜냐면 나랑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사는 친구니까. 그렇죠. 공부도 그렇죠. 잘하고 모범생이고 그래서 모범생이랑 깡패랑 어, 이제 나는 완전 대바라진 그냥 씹새끼인데 네. 어 그래서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집에 여자애들 막 불렀는데 그 진짜 유호성이 상남자인 게 그렇죠. 여자도 막 넘겨줘요 친구한테. 진숙이 어 진숙이 마음에 드나 간다 가라 할래 뭐 음악 서클 뭐 리더 어. 진숙이 뭐 진숙이야 이거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그러면 오늘은 키스만 한번 할게. 아니 근데 너무 레이보. 여자 어, 레이보. 나 너무 근데 여자들 너무 창녀같이 나왔어. 네.
자기 의사 그거 없이 유호성을 시키면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요. 막 내 친구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데 가서 막 안방 들어가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막 세프당 한번 놀리면 이래가지고 오늘은 키스만 한번 할게 이러고 그냥 사투리 쓰고. 예, 그러고 나서 첫 키스를 이제 유호성의 깔따구랑 하게 되는 거죠. 이 레인보우 서클 겨, 네, 진숙이랑 우리도, 네, 결혼하잖아 나중에. 나중에 둘이 동거하죠. 결혼이 아니라 동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공부 잘하는 그 두 명은 예. 대학을 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동수는 완전 깡패의 길로 들어서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 그때 완전 흑화예요. 그렇죠. 뭔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억눌렸던 자기 자아를 폭발해내는 게 이제 동수의 삶. 예. 그러면서 아주 그 이제 잔인무도한 삶을 살게 되고 맞죠. 이제 유호성 같은 경우는 약에 빠져가지고 약에 빠져버리죠. 네. 약에 빠져가지고 이제 진숙이랑 같이 동거하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냥... 이불을 이게 뒤집어. 아, 내 친구 왔다. 어, 왔나? 친구 왔다. 왜 대학교 다니는 기억 나나? 네, 어, 기억 나나? 네, 기억. 키스했잖아. 그래서 쭈쭈쭈쭈씨. 황마 막 뭘 잡았지? 어. 황마. 어, 뷰즈를 잡아채니까 이러면서 괜찮다. 친구야. 친구야 왔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나약해 약에 빠져서 나약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시내를 같이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모범생 친구한테. 와, 대학교도 가고 근데 진짜 잘 됐네. 와. 나중에 네 성공하면 내 개인 택시 한 번만 해 주라. 이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에 빠졌다가 진숙이는 아, 친구들 보는 앞에서 너무 쪽팔리게 돼 자, 나를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근데 진숙이는 이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 레인보우 보컬 가장 잘 나갔을 때는 유호성이 그렇죠. 야, 아, 그 대사 있잖아. 네. 진숙이 전마가 어. 그거를 억수로 잘해가. 아, 맞아. 나오잖아. 아, 마구리를 억수로 잘해가. 아니, 그거 말해도 돼요. 말 상관없어. 이게 영화의 그거니까. 마구리 윽수로 잘해가. 내가 타고 살았다 이가. 그 약간 그런 정말 그런 취급을 예, 당했는데 그 옆에서 있어주는 그런 역할이었죠 진숙이가. 맞아. 예. 아 재밌었어요. 친구는 참 얘기할 거리가 아직도 많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엄청 많이 봤어요. 아 맞아. 50번 봤어요. 근데 나 이 장면 보면서 되게 약간 좀 충격 받았어. 왜냐면은 그 같이 있던 그 눈 큰 사람 키 크고 그 그분 배우 이름 뭐죠?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몰려요. 몰려가지고 수심 당해. 수심 당하는데 그 효과음이나 계속 쑤실 때 기압을 넣으면서 맞아요. 예 완전 보내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동수가 마지막에 아 도르코 맞다. 예 갑니다. 갈 때 이 장면이 너무 잔인했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기억이 많이 남죠. 도르코 저분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말못도 아이가 고마해라. 예, 네, 이거죠. 예. 네. 대아이햄이 아마 이 동수를 좀 보고 좀 네. 이렇게 좀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요? 예. 네.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 대아이햄. 아,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이 악마를 보았다. 예. 이게 극중에 이병헌한테 너무나도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뒤지게 두드러 맞고 또 예 너무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축구 그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좀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그 안경 쓴 의사 할아버지 근데 앞에서 이 병원에 간 것도 그 거기랑 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인마 택시 살인마들이랑 싸워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병원을 그랬나? 어 맞아 맞아 그랬던 거 어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아닌가? 아니야 그 이게 이때 아 이게 그 이병헌이 어 저거 똥꼬에다가 그 뭐 심고 그, 어 GPS를 심었어 심고 그 다음에 놓아준 거죠 어 맞아 맞아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좀 통통한 간호사 여자분이 계시는데 예. 아가씨 뭐 이렇게 하면서 치근덕거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네. 앞에서 아유 젊은 사람이 뭐 저기를 해 됐어 이제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 아유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네.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보여주시죠. 야 이 씨발아 아이씨 표정이래요 표정 어 내가 네 새끼
왜 씨발 아무데나 반말 짓거려? 뭐 이렇게 아저씨 신경 써서 봐. 이렇게 하잖아. 뒤로 쓱 하잖아요. 네, 아저씨는 안 맞았던 것 같아.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 그냥. 어 쫄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간호사분 이제 유린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GPS로 듣고 이병헌한테 그렇죠. 뒤지게 또 두들겨 맞죠. 맞고. 장경철. 예, 네, 뭐 이거 그 일화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최민식 배우님이 이 이후로 사이코패스 역할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악역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악역은 하는데 사이코패스 역할 안 하고 싶다. 왜냐면은 어느 날 그냥 아파트 주민분이랑 엘베에서 마주쳤는데 반말한다고 욕할 뻔했다고. 나이 좀 지긋하신 어르신 분이 아 요즘 뭐 이렇게 작품 활동 잘해? 어 아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엘베에서 머리 왜 반말을 하지? 야 씨발아 반말 짓거려 이 개씨발.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할 어, 뻔했다. 이 노인네가 왜 반말을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씨발 엘베에서 반말 짓거려. 어. 어 그렇게 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아, 내가 망가지는 것 같다. 내 정서가. 예. 자 그리고 이제 극한 직업이죠. 아 그러니까 유승용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말이죠. 7번 방의 선물. 그쵸. 그리고 또 내 아내를 꼬셔줘. 그 뭐지? 아 내 그 내 아내의 모든 것. 맞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염력. 염력 그리고 최종병기 활 맞아요 최종병기 활 그리고 뭐 명량 명량에 나왔었고 어. 그리고 광해 광해 참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참 유승용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꺼배가 될 뻔했었어요 원래 저기도 나와요 이제 어 미꺼배가 될 뻔했는데 무빙에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제 작품 고르는 이제 능력이라는 게 떨어지는 걸까? 뭔가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입지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주연급으로 이제 올라서면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해보는데 영화가 다 참패를 해요. 성행 참패를.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극한 직업을 딱 고르고 아 역시 류승룡은 네. 이 코미디 영화에 정말 딱 제격이다. 최적화돼 있다. 있다. 왜냐면 코 그런 역할들 맡았을 때마다 항상 영화가 흥했기 때문에 예 천만이잖아요 또 극한 직업은 정말 잘 만든 그 코믹 영화 예 상업 코믹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난 이거 투 나온 나는 사실 범죄도시보다 난 사실 더 재밌게 봤었어요 예 너무 다 찰졌어 극중 신하균님 나와가지고 찰 그 뭐야 테드창 그, 테드창 테드창도 그렇고 네. 너무 재밌었어 그냥 극한직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고 극한직업 2 이제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하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 뭔가 아쉽다 어 아 초심 잃었다고 타 배우가 연락 잘 안 받는다고 근데 그거는 연락 잘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그만 예 얘기하지 마. 어.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사실 사람이 잘 나가고 나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같아. 이 사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 어. 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옆에서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변화가 당연히 있겠지.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럼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는 법이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류승룡 배우님이 그런 걸로 억까당한 거를 생각하면 초심을 잃었다? 아니 어떻게 초심을 잃을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판단해? 남의 말을 듣고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니까. 류승룡 배우님이 좀 타격을 받았다라면 말이지. 받고 나서 다시 이걸로 복귀했대요 다시. 네.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이거는 사실 악마를 보았다 장경철이죠. 예. 정말 악역의 전무후무한 최고 고트지 않나 장경철은. 예. 자 다음 볼게요. 예. 공공의 적 여기서 이제 이성재 배우님이
결국은 판을 패 자기 패를 다 보여주면서 하도 강철중이 쫓으니까 어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이렇게 또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K 크리스찬 베일 아메리칸 사이코 그 자체였어요. 사이코. 어 코리안 사이코. 되게 그리고 그 극 중에서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굉장히 좀 소름 돋게 봤어요. 샤워씬. 네. 어 fuck fuck. 샷딸 어 하면서 샷딸을 갈기는 네. 장면이 있는데 어 진짜 공공의 적에서 이성재 배우님이 맡았던 이 역할은 진짜 좀 무섭지 않았나? 이거 찍고 뭐 광고 다 잘렸대요. 엄청 무서워. 어 맞아 맞아.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 생김새도 이성재 배우님 좀 뭔가 멀끔하게 생겨갖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마치 터미네이터 2의 그 저 그 쫓는 그 경찰처럼. 올백머리 해가지고 그 액체지 액체로 이루어져 있잖아. 아,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네네. 되게 어떤 배우인지 아는 것 같아요. 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미지. 그만큼 잘했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다음 박하사탕의 이제 설경구 배우님의 나 다시 돌아갈래. 야 이거 봤어요? 문소리 씨 나오고 하는 거. 박하사탕 봤어요? 네. 박하사탕은 설경구 배우님 필모그래피에서 아직까지도 박하사탕을 뛰어넘는 그 배역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박하사탕은 진짜 이창동 그 감독님 영화죠. 이건 정말 재밌어요. 지금 봐도 예 아주 현실주의적인 그런 연출을 하시는 게 이제 이창동 배우 그 감독님 영화인데 박하사탕 때 이 그 기찻길에 서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울부짖는 손을 팍 벌리고 그리고 이때 찍는 그 촬영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갖고 정말 위험했대. 진짜 기차. 기차가 딱 지나가기 전에 딱 외치고 나서 바로 도망갔어야 됐대. 아, 진짜 기차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나 다시 돌아갈래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쓰였어요. 미디어 매체에서도. 예. 예. 자, 이거는 그냥 이 이제 성우시죠? 예, 제라툴. 제라툴 성우님이세요. 네. 예. 그 제5공화국에서 나온 역할. 예.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예. 내가 지금 땅크를 몰고 가서 네 놈의 머리통을 당장 날려버릴 거야. 예.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죠. 맞아요. 목소리 굉장히 두꺼우시고 예. 정말 그 배우님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겠네. 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김기현 성우님. 예. 자 그리고 짱구에 나온 아 그 짱 아 저 바람에 나온 짱구. 35살이다 씨발아 쪼리나 예. 35살이다 씨발아 와 쪼리나 이렇게 말해. 이게 많이 보면 달라요. 와가 들어가죠. 와. 아 진짜로? 이제 이게 아까 그 저희 그 어묵신 봤잖아요. 형한테 얘기하고 이제 시비 어디고, 거는 거지. 어딘데 어디고 로렐러이다. 아하 나 두드려 피고 노래 부르러 갔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왜냐면 형들이 패줄 거니까. 맞아 네. 맞아 아, 그 짱구의 성격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그렇죠, 약간 얍삽하고 예.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짱구는 예, 이거 가겠습니다 예. 35살이다 씨발아 쪼리나 예. 아 추격자 이 아주 슈퍼 아줌마가 완전 그 저 고구마 아줌마죠 그렇죠 예. 진짜 이때 정말 약간, 아, 딱 온몸에 손 나 이거 영화관에서 봤거든 예,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근데 와 근데 진짜 존나 열받다 이게 예. 보면서 와, 난 그 아직까지도 그 추격자를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무슨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았어 나는. 정말 이 그동안 많은 스릴 영화들이 있었지만 추격자처럼 이렇게 심장을 조리는 그런 서스펜스 이런 그 추격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가 이 스릴러가 없었다. 긴장감 엄청. 긴장감이 대박이었어 정말. 이때도 긴장감 쩔었어요. 어, 어 맞아 이 장면에서 제발 말하지 말아라. 그 아가씨 여기 있다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살인마가 돌아다닌대. 여기 뭐 칼이나 도끼 없어요? 망치. 이러잖아. 망치. 망치로 해가지고 네. 죽임 당하죠. 그렇죠. 예, 참 그 바보 같은 역할이었는데 예. 그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추격자에서 그 장면까지 또 있었어요. 근데 잘린 장면이 뭐였냐? 네. 여경 있잖아. 예. 여경이 너무 무능해 보일까봐 예. 이게 논란이 될까봐. 예. 그냥 그 장면을 뺐대요. 뭐였냐면 슈퍼 앞에서 하정우가 망치로 이렇게 죽이고 봤는데.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걸 그 무서워가지고 제압하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간 머뭇거리는 여경이 그런 장면까지도 찍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조금 반발 있고 할까봐 그
그리고 이 추격자 그 영화 그 감독님이 나홍진 감독님인데 예.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어항에 예. 하정우가 이제 신체 분리를 해갖고 예. 어항에다가 머리랑 이렇게 예. 넣어놓고 담배 이렇게 피면서 예.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거 깨지잖아요 나중에. 소름 돋잖아. 예. 근데 그 김윤석 배우님이랑 싸울 때 예. 그 깨지잖아요. 그 팔 다리를 들고 아 그걸로 싸운다 싸우려고 네. 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려 그랬대. 네. 이거는 아무리 아무리 대한민국 영화판이 R 등급이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 세계의 어떤 그 영화 그 어떤 수위의 흐름에 맞춰가는 그 시기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통용이 안 되는 네. 예, 예. 그런 생각까지 하셨었고 원래 그렇게 연출하려 그랬었는데 투자자나 이제 투자 쪽이나 네. 이쪽에서 이제 아 그건 좀 아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지 말라고 뭐 황해 족발신도 아니고 어 그랬었대 아 실미도 예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면서 두두두두. 날 썩어가라랑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이어지는 거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면서 쏘지는 않고 동그랗게 그리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쏘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보내달라 우리 이 정말 이 실미도 이 작전 때문에 예. 어 김일성 모가지 따라오는 이 작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개고생하고 몇몇은 죽어나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왜 이제 와서 우리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 이제 이 참 불쌍했어요. 왜냐면 범죄자긴 한데 예. 그러면은 오케이 작전 실행 안 해. 작전 실행 안 하면은 그럼 우리 돌려보내주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누설할까봐. 은폐. 김일성 작전에 김일성 모가지 따오는 그 실미도 작전에 내가 투입됐었고 나는 범죄자 출신에다가 정부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당했었다. 라고 누설할까봐 결국 이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불쌍했어. 죽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동안 했던 게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훈련했던 것들이 네. 간부랑 친해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버스에서 이제 아니 그 전에 결국은 이제 그 실미도 섬에서 네. 탈출하기 전에 간부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거기 다 타 있잖아요. 타 있고 이제 한 명씩. 주민번호 말소하고 없는 사람이었죠.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로 갈게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존경하는 상관이었고 그랬는데 예. 결국은 마지막에 살아요. 아 최형배 살아있네. 하정우의 살아. 어 가슴 만지면서 이건 이제 그 영화 찍을 때 이제 합성 사진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이거는 합성 사진이 아니라 네. 그 촬영장 분위기 풀기 위해서 배우들끼리 네. 장난치는 모습 같아요. 아. 예 형배가 이제 형배. 뜨거워야 이러죠 네. 여성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살집이 좀 있으신 여성분이 네, 오셔가지고 좀 뜨거워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갑자기 탁 앉히더니 상남자처럼 예 가슴을 쪼물딱거리면서 네. 살아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최민식 씨가 약간 저거 다음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하는 그런 멋있네. 아 저 건 네. 저게 진짜 건달이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있네 이렇게 따라하죠. 네. 그 그리고 장면. 다음에 써먹어요 그거를 또. 예. 최익현 살아있네. 자 그 다음은 이 달콤한 인생의 황정민 배우님이 백사장이죠. 백사장 네, 역할이죠. 백사장. 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칼에 찌르고 찌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병헌 배우님 나와가지고 이제 좀 아 왜 이래 아 선수끼리 왜 이러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다가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막 뭐 얘기를 하죠 넌 왜 그랬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병헌이 찾아가서 아이스링크장 네. 어 그 빙판 위에서 네. 그러면 이제 백사장이 하 이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머니 칼 꺼내갖고 촥촥촥촥 막 쑤셔 쑤신 다음에 이병헌이 막 배 잡고 막 이렇게 쓰러져 그러면은 인생은 실전이야. 고통, 야, 고통. 인생 고통이야.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방에서 총 꺼내고 발가락을 빵 싸버리죠. 되게 하찮게. 보여요, 하찮은 그런 느낌으로 깡총발 뛰다가 네. 결국은 총 맞아서 아이스링크장 그 저 빙판 위에서 죽죠. 네. 백사장. 아니, 그러면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맞아. 재밌었어요. 그러고 이제 죽인 다음에
이걸로 갈게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예. 아, 조태호 나왔다. 야, 이 참 베테랑의 조태호. 정말 그 유아인이 유아인이 지금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제 배우로서 이제 가치를 완전 잃어버린 그런 그 신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사하는 바가 더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조태호가 유아인을 망친 건가 아니면은 망가져 있던 유아인이 조태호를 연기한 건가. 그러니까 뭔가 좀 유아인이 뭐 재벌은 아닙니다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룸사롱 같은 데 클럽 같은 데에서 예.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이제 양옆에 사이드로 끼고 예. 그러고 이제 막 얼굴에다 케이크 얼굴 막 문대면서 예. 미친 척 하면서 근데 그 모습이랑 참 그 좀 지나간다? 예. 그런 느낌이 좀 오버랩이 있어요. 된다. 예, 오버랩이 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조태호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근데 내 기분이 그래. 맷돌 손잡이를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극중의 정웅인 배우님. 그렇죠. 돈 받으러.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인 저긴 하죠. 백지 수표, 아니, 수표 좀 내밀면서 네. 예, 돈 받으러 왔는데 돈이 그 얼만데요 얘기하는데 너무 자신이 생각한 거랑은 다른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어가지고 어이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고작 이딴 돈 때문에 지금 나한테 왔냐 약간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극중에서도 좀 개사이코였던 게 정도로 존나 정냄이 떨어졌던 게 이게 멋이 없어요. 뭐냐면은 이제 MMO 엄태구 씨 나오잖아요. MMA를 네. MMA 그 싸움 이제 주짓수 같은 걸 이렇게 격투기를 또 연마를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상대를 스파링 파트너가 있고 엄태구. 그런데 엄태구인데 예. 하다가 이제 뒤지게 두드려 맞으니까 빡이 예. 돌아갔고 다리 부숴버리잖아. 다리를 부숴버리잖아. 예. 발목 돌리기 그랬던 장면이 있었죠.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나오긴 해요. 헬미넷은 안 볼게요. 뭔지도 모르겠고 뭐 오기라는 거 같아요. 십장생활 뭐 네. 뭐야 그 저기 예. 네. 자 조태호로 해서 자 마지막 32강입니다. 변호인 나오네요. 변호인 레전드긴 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딱 그 열변을 토하는 이 변호인 예. 역할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죠. 이야기, 예. 예, 이야기죠. 예. 각색을 조금 한 거죠. 네. 예. 이때 참 속 시원했어요. 그 정말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그 임시한 역할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변호해 주는 자신이 자주 가던 국밥집 김영희 배우님이었나? 네. 예. 아들이었던 그 임시한. 예. 그 고문당해 가지고 죽었죠. 네. 네. 그거 이제 변호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영화는 하정우 배우님이랑 지금은 이제 그 감독으로 네, 활동하시는 감독. 분이죠. 요분이 아 이름 뭐 있죠? 저분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도 이분 영화. 이분이 저기도 만들었잖아. 그 저 카지노. 예. 네. 윤종빈. 아 윤종빈 감독. 예. 네. 아 수리남. 아 카지노가 아니라 그렇죠, 수리남. 윤종빈 감독님이 이제 대박이죠. 용서하지 예. 못한 자. 이게 독립 영화식으로 굉장히 저희 예산으로 처음에 찍었던 이제 군대 지금 DP 같은 약간 그런 성격의 이제 그런 영화였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 네. 그래가지고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도 좀 나오고 둘이 일단 사회에서 친구였는데 하정우는 군 생활을 너무 잘해요. 윤종빈은 군 생활을 너무 못하는 정말 네. 그 약간 그 관심사면 그 유튜브에서 군대 관련으로 나온 그 애니메이션 윤모, 거기에 윤모 같은 그런 역할이야.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통신보아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친구를 가르치는 장면. 네. 예, 뭐 휴가 나와서 이렇게 뭐 선임 아니에요 선임? 선임이죠. 네. 선임인데 이제 친구 관계였죠. 네. 사회에서는. 그렇죠. 뭐 군대에 있는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랄한 어떤 비판적인 성격도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좀 현실적이다.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도 좀 잘 됐나요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재평가됐죠. 그렇죠. 나중에 재평가. 나중에 재평가된 영화고 둘 다 어쨌건 네. 뭐 무명 감독, 무명 어 그런 배우 일대였죠.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둘이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윤종빈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역할이죠. 예. 네. 그래서 같이 군도라는 작품도 그쵸. 있었고 범죄와의 22인데 마동석한테 범죄의 전쟁도 윤종빈 감독이고 예. 네. 근데 참 연기도 잘해요. 감독인데 연기도 잘하고 예. 네. 네. 그죠? 이거는 사실 변호인으로 가겠습니다. 변호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변호인 싸. 끝. 예, 자 이제 여기서 고른 이건 거, 아니 안 고른 거야. 안 고를 거야. 끝이에요? 예, 네, 안 고를게요. 좋습니다. 자, 자 16개 이, 저렇게가 명작입니다. 네네네. 이렇게가 명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저는 최고를 뽑지 않아요. 예, 네, 그냥 32강 딱 보고 그로 끝내는 거야. 어, 두 중에 뭐 둘 중에 뭐가 좋냐 이건 의미 없어 사실. 예, 네, 이게 맞아. 설명하고 뭔가 몰입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꺼야지 이걸 가지고 또 고르고 있으면 이때 시청자가 빠지는 거야. 예. 잘 뜨셨어요. 오, 나 이거 월드컵이 참 이게 아쉬워. 최고를 꼽는 거.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주제였던 것 같다. 예. 그냥 웃으세요, 형님.